자, 교회사, 교회사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총회에서 나온 교회사 기출문제입니다. 교, 고대 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 근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 그리고 종합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관식, 오액생, 서술형, 이런 식으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목사보시에 나온 교회사 문제를 좀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관식입니다. 고대교회사.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최초로 듣게 된 기독교인의 별칭은 무엇입니까? 2009년도에 나온 문제네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최초로 듣게 된 기독교인의 별칭은 그리스도 인입니다. 이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빌라노 칙령을 선언하기까지 있었던 기독교 10대 박해 황제 중에 4 명을 쓰시오.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네로 황제와 유스티누스 황제네요. 2016년도 문제로 나온 겁니다. 자, 콘스탄티 기독교 10대 박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10대 박에 여기 있네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적네요. 다른 걸한 볼까요? 음, 여기 있습니다. 잘 정리된 게, 사이트에 많거든요. 자, 이것도 아니고. 자, 이게 크리스천 저널이라고 하는 어, 온라인 신문에서 나온 자료네요. 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 고대 최초의 핍박 사건입니다. 64년 네로 황제 때 로마와 그 변두리에서만 발생했고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방화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요 순교자로는 바울과 베드로가 있고요. 두 번째 박해는 90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티안 황제 때, 첫 번째는 네로고요. 두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 때, 수로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죠. 주요 승교자는 로마의 클레멘트와 요한입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되었고요. 세 번째 박해는 98년에서 111년입니다. 트라이안 황제, 트라이안 황제. 단발적으로 번졌고 애국심에 대해서 의심받던 다른 단체들과 함께 순환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발견되기만 하면 형을 집행했고요. 그런데 쉽게 발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순교자로는 이그나시우스, 시무온, 소지무스, 루푸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박해는 117년에서 138년 하드리안 황제 때고요. 클레안 황제의 정책이 이어진 겁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도 처벌되었고요. 주요 순교자는 텔레스포르스입니다. 다섯 번째 박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고요. 자신이 스토아 철학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재해, 재해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요 순교자는 저스틴 포티누스 블렌디나입니다. 여섯 번째는 202년에서 211년이고요. 셉티무스 세베르스 황제 때입니다. 세베르스 황제 때입니다. 기독교로 개종되는 것이 금지되었고요. 주요 순교자로는 레오니다스 이레니우스 페르페투아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박해로는 235년에서 236년이고요. 트레스 출신의 막시미누스 황제 때입니다. 기독교 성직자를 처형하라고 했고요. 기독교인들이 암살당했던 전임 황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박해했습니다. 주요 순교자로는 우루슬라와 히폴리투스가 있습니다. 여덟번째 박해로는 249년, 251년 사이에 데키우스 황제 때입니다. 처음으로 제국 전역으로 박해가 번졌고요. 황제신 외에 다른 신에게는 경배가 금지되었습니다. 이교주의로의 열정적인 복기로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순교자로는 파비아누스와 예루살렘의 알렉산드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박해로는 257년에서 260년 사이에 발레리안 황제에 치앗됩니다. 기독교인의 재산이 압수되었고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의 재산은 그들의 고소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법이 선포되었고 이 법으로 인하여 박해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으며 많은 신자들이 철저히 박해를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주요 순교자로는 오리겐과 키프리안과 식스토스 이세가 있습니다. 열 번째 박해로는 303년에서 311년 사이에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황제 때입니다. 최악의 박해 시기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기독교인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교신에 대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주요 순교자로는 마오리티우스 알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초대교회 시대 로마, 로마의 집정자들이 가졌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견해는 이렇습니다. AD 111년 비두키아, 그러니까 터키, 지금의 터키가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 총독으로 임명된 플리니가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는 기준을 황제 트라이안에게 질리한 결과 트라이안은 기독교인들의 처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칙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그 죄의 성격으로 보아 국가가 개입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고발이 접수되면 개전의 정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 이건 뭐냐면 황제의 상 앞에서 향불을 피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그걸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명령한 겁니다. 이런 견해는 제국 전역으로 박해가 번질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네로, 유스티누스인데요, 뭐 대명만 쓰라 그랬는데. 어쨌든 보면 네로 황제, 도미티안, 트라이안, 아드리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티무스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안, 음, 갈레리우스, 네, 10명입니다. 10명? 자, 3번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서 유대교적 이단은 무엇입니까? 2015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 에비온파. 에비온파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비온파. 에비온파. 아 여기네요. 기독교 최초의 이단. 이렇게 최초의 이다인 여왕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등장하는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인데 좀더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에비온파 여기 있네요 에비오 나이트 에비온파의 역사와 교리. <laughs> 자 보겠습니다. 에비온파는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정죄된 집단이다. 에비오니안스, 에비오나이, 에비오 에비오나이오이 라고 있네요. 이 라틴어 같은데요. 가난한 사람이란 아라모에서 온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레니우스의 이단 논박에 최초로 언급됩니다. 오리겐과 유세비우스도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에비온파는 에비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의 출생지는 바사안에 있는 코크하베 하베라이다. 에피파니우스는 에비온이 아시아를 거쳐 로마까지 여행했다고 한다. 교리적 특징은요 유대기와 기독교를 혼합한 혼합주의 형태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시했고 토라를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무시했고요. 마태복음만을 복음수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인성은 있지만 신성이 없다는 겁니다. 에비온파의 특징입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선지자가 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자료는 찾기가 힘듭니다. 아마도 부활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비온파의 견해는 1세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1세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에비온파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영지주의자들에게 흡수가 되었습니다. 이 에비온파는 구약의 전통 위에 서 있고 예수를 인정합니다. 구약의 전통 위에서 예수를 선지자로만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이란 새로운 메시아, 메시아로서의 인정이지, 대속제물 구원자로서의 예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에비온파는 원죄를 부정합니다. 원죄교리는 페르시아 종교인 마니교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에 의해서 토대를 마련하고 고가 나오네요. 토대를 마련하고 마틴 루트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교리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원죄는 조로 아스터교에 대해 시작된 것입니다. 원죄 부정은 현재 유대교도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유대교도 원죄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원죄의 개념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이 가능합니다. 또는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비온파도 역시 유대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에비온파와 성만찬 농 자, 옥성호는 최근 그의 책 《야고보》를 찾아서 신약 성경이 숨긴에서 성만찬은 요한복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며 이전 복음서 즉 공관복음서인 마테 마가 누가 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유독 요한복음만이 성만찬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승례전적 관점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의 주제는 포도와 떡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인데 포두주라고 되어 있네요. <laughs> 물은 율법이고 포도주는 성령이라고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포도주는 실제로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유비됩니다. 오순절 성령사건때 제자들은, 제자들은 은인데 어로 되 있고요. 채술에 취했습니다. 오병이어 등의 기적에서 예수님은 떡입니다. 에비온파는 성만찬은 고대 신화에서 고대 신화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수메르와 바벨론 신화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안켄대안 코로 되어 있네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피 흘림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며 죄 사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신화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적 생각에 길들여진 에비온파는 피의 의미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체가 떡이며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만약 공간복음이 성만찬을 했다고 해도 아, 했다 하고 요한복음이 하지 않았다면 분명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 됩니다. 이글은 옥성호의 신약 성경이 숨긴 야고보를 찾아서라는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비온파, 에비온파가 이렇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아, 4번 문제죠. 다음 2, 3세기 복음의 변정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작품을 쓰시오. 2003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 은교자 유스티누스. 선교자 유스티누스. 유스티누스가 선교를 했는데요. 그가 쓴 책은 《변정 트리포와의 대화》 이런 책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유스티누스 《변정 트리포와의 대화》 자, 여기 있네요. <웃음> <웃음> 음. 자, 이걸한번 보겠습니다. 어, 짧게 되어 있네요. <laughs> 유스티누스는 헬라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고요. 헬라 철학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 했지만, 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스토아 철학에 몰두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다양한 철학자를 찾아다니다가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정하기 위해서 제1변정, 변정 그 변정이죠. 이를 보완한 제2변정, 그리고 트리포라는 유대인과 나눈 대화인 트리포와의 대화 등 다양한 변정서를 남겼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트리포와의 대화. 아테나고라스. 아테나고라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이제 2, 3세기 복음의 변정을 위해 노력했죠.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탄원, 죽은 이들의 부활을 위하여 라는 책을 썼으며 아테나 고라스를 한보겠습니다 아테나 고라스 음. 아테나 고라스에 대해서 이게 쭉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테나고라스는 철학자이자 그리스도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테네를 방문하려던 시기에 황제에게 공개서한 형식으로, 아테나고라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을 위한 탄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편지죠, 편지. 이는 유스티누스와 다른 연정가들처럼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말도록 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 교인들에게 가장 야비한 허위 고발과 소, 어, 소문들을 논박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재판의 과정도 없이 즉결 처벌을 가했고, 무고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운명까지 통용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루머와 거짓 소문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아테나고라스도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를 연결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순교자 유스티누스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아테나고라스는 황제가 믿는 신과 그리스도교인들이 믿는 신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테나고라스 당시의 로마 황제는 마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는데, 황제 또한 스토아철학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명상록은 고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스토아철학의 신은 불변하고 완전한 우주의 질서와 거의 동등시되었습니다. 또한 스토아철학은 범신론적 신관, 범죄신론이죠. 세계관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다신교는 거절함으로써 단 하나의 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고라스는 그리스 사상의 가장 훌륭한 점으로 일신교를 믿는 것임을 황제에게 일급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러 그리스의 시인들과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했고, 당시 로마는 황제 권한 강화를 위해 살아있는 현재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황제에게 그리스도 교인들을 비난했던 자들의 말들과 달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을 이때는 무신론자라고 말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 교학자들은 아테나고라스가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의 신 개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예로 그는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분, 또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서 인간을 초월해 계신 분, 하나님은 이해와 이승에 의해서만 이해되실 수 있는 분으로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교 학자들로 하여금 아테나고라스가 그리스식 신관과 히브리식 신관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냐는 의문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테나 고라스의 의도와 그 사상의 흐름을 보면 그의 노력을 폄하할 수도 없습니다. 아테나 고라스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주로 부정적인 속성의 방식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나타난 수도원의 출현과 수도원 신학과 신비 신학 혹은 중세 영성 신학의 뿌리가 되는 부정 신학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아포파틱, 아포페틱, 부정 신학, 아포페틱 디얼러지. 따라서 부정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그가 어떤 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함으로써 바르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개신교회의 신학방식 또한 형이상학적 부정신학의 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선호는 제 이름이네요. 즉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아테나 고라스는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묘사했던 방식들 중에 어떤 점들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선험적인 기원 혹은 만물의 근원 아르케, 근는 아르케와 같은 것으로 보면서, 히브리 성경과 사도적 문헌들이 전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인격적이며 상호 교통하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추상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테나 고라스의 변증 활동은 당시 그리스도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는데 아직 삼위일체의 교리가 온전히 확립되어 있지 못하였던 당시 로마인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주장에 우스꽝스럽다고 하는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들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유교도들에게는 자가당착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 철학, 플라톤과 스토아의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면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빠져, 빠져나간 만큼 불완전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입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저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 당시 그리스도교인들은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고라스가 다른 변증가들이 저술 활동, 아테나고라스와 다른 변증가들이 저술 활동을 벌이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아테나 고라스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반대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놀라운 설명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분 하나님 그리고 그의 로고스인 아들과 성령은 본질적으로 연합된 것,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성부는 아 성자는 성부의 지성, 이성, 지혜이며, 성령은 마치 불에서 나오는 불빛처럼 하나의 발산이기 때문이다. 에펠루언스 에펠루언스 알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탄원 이 발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볼때3위일체 교리에 관한 가장 최초의 분명한 진술입니다. 아테나고라스는 어떻게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였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뭐 깊이 파고든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그런 항제와 다른 사람들이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과 이 로고스는 영원히 성부 안에 존재해 있었고 또한 성부로부터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 가운데 설명함으로 상세한 내용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과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순교자 유스티누스와 아테나 고라스는 사도적 저술, 특히 사도 요한에서도 발견되는 잘 알려진 그리스 사상, 즉 로고스 개념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교 믿음과 예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좋았으며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의 일부는 그리스도교 교안에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3, 4세기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로고스의 관계 문제로 맹렬하게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교부들이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그리스 철학적 신학 사이를 연결시키는 가교로서 로고스 개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테나고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한 탄원. 테오필로스 아우톨리쿠스에게 주는 새 글입니다. 데오필루스 볼까요? 데오필루스. 데오필루스는 170년 대경 지금은 신원을 알수 없는 아우톨리쿠스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교를 변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이면서 안디옥 학파의 초기 멤버인 데오필루스는 그 글에서 그리스인의 신화는 야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찼으며, 그리스도 신학은 그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그의 글에서 처음으로 삼위일체가 언급되었는데, 그는 신성을 하나님 그리스도 지혜의 대상 또는 삼인족 트라이아스 트리아스로 표현했습니다. 변정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세쌍 또는 삼인조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성령이 성자와 성부로부터 구별되기는 하지만 성자와 성부에게 종속되었다고 한 말에서 알수 있습니다. 로고서는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지금도 도처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관념으로 인해 그것을 성령의 활동으로 돌릴만한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변정가들은 이교도에게 성령에 관해 설명해야 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성령에 관한 관념을 밝혀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네. 데오필루스가 아우톨리쿠스에게 주는 새 글입니다. 데오필루스가 선거리죠. 타티아누스, 이랍인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타티아누스, 타티아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티아누스, 여기 있네요. 자, 타티아누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연설, 호라티오, 아드, 그라, 아, 그라에코스, 자, 디아테사론, 번역이 안된 책인데요. 그의, 에... 그의 생몰 연대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은 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유스틴, 유스티누스와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에 의해 유스티누스와 같은 연대로 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연설과 복음서를 하나로 묶은 디아테사론을 저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연설은 호교서로 4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디아테사론, 디아테사론. 히랍인들에게 고함. 히랍인들에게 고함. 이 말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연설. 이죠 디아테사론. 5번 문제입니다. 헬라 교부 중에서 이단을 배격하는 다섯 권의 책을 쓰고, 의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동등한 비중으로 논한 최초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레나이우스입니다. 이레나이우스. 이단을 배격하는 다섯 권의 책을 썼고요. 후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동등한 비중으로 논한 최초의 인물은 이레나이우스입니다. 이레나이우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레, 이레니우스라고도 하죠. 이레나이우스, 이레니우스. 자, 봅시다. 까지 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레나이우스는 약 120년경 소아시아에 있는 스미느라 스미르나 혹은 그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었을 때 스미르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르푸스로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고 어, 그 이후 로마 제국의 서쪽 끝 지역에 위치한 가울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이주해서 소아시아로부터 이주해온 그리스도교인 이주민 지도자 장로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울 남부 지역 론강 주변 리용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레나이우스는 그곳에서 주목받는 그리스도교 젊은 지도자로 급부상했습니다. 177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론 계곡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중단시키기 전까지 그 지역에는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는데 특히 이 지역의 박해는 정교하고 잔인한 방법들을 고안하여 박해를 가했던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다시요. 177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론 계곡에 사는 아까 여기 남부 지역 론강 주변 리옹에 이레니우스가 살았다 그랬죠. 그론 그 계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론 계곡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중단시키기 전까지 그 지역에는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는데, 특히 이 지역의 박해는 정교하고 잔인한 방법들을 고안하여 박해를 가했던 지역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문도 없는 방안에 꽉꽉 그리스도인들을 꽉꽉 채워 넣고 문을 걸어 잠그고 서서히 숨이 막혀 죽도록 했고 싱싱한 동물 가죽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고 가죽을 봉합한 뒤 뜨거운 햇볕에 내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짐승 가죽이 서서히 햇볕에서 조여지면서 질식해 죽도록 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이러한 혹독한 학살과 박해 중에서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때마침 그리스도교 안에 널리 퍼져 있던 이단들을 반박하도록 로마로 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레나이우스는 로마를 수차례 방문하는 동안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 탁월한 외교적 수완과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평판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박해 기간 중에 이레나이우스는 로마에 머물면서 자신의 서성이었던 폴리카르푸스의 제자였던 자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사도적 그리스도교회 안에 급성장하고 있던 영지주의의 한 분파인 발렌티누스 학파로 전향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그가 로마에서 가울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속해 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 역시 발렌티누스 학파와 또 다른 형태의 영지주의 사상에 오염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레나이우스는 리옹 지역의 감독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날로 정대해가는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단논박으로 알려진 다섯 권의 책을 썼습니다. 리용에 있는 그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소아시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원래 헬라어로 써였지만 현재에는 라틴으로 번역된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단논박의 전체 제목은 소위 거짓된 지식에 대한 논박과 파괴입니다. 이 책은 유력한 그리스도교 지도자가 영지주의에 대해 비판적 검토와 논박을 펼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그리스도교 지도자라는 수식어는 이레나이우스는 사도적 계보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레나이우스는 폴리카르푸스에게 배웠고 폴리카르푸스는 사도 요한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까지 이어지는 계보로 인해 그의 주장은 유력하고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는 영지주의의 몰락에 탁월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레나이오스는 영지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전 과정과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던 구원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그리스가 주된 언어인 그리스도교의 동방지역에서 그러했습니다. 현재 일부 동방 정교회 신학자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신학 모두는 이레나이우스 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할 만큼 이레나이우스는 그리스도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레나이우스는 사도적 설교의, 설교의 증거라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안내하는 소책자와 이단 논박을 간략하게 요약한 에피데이 식스도 저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책자들은 평신도용으로 그리스도교 신학과 교리를 쉽게 풀이해 놓은 일종의 개론서입니다. 라틴으로 쓰여진 그와 같은 얇은 소책자는 안내서 혹은 당금의 의미를 지닌 편람으로 불려지게 되고 이와 같은 소책자들은 영적전쟁의 무기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레나이오스는 202년에 자행된 그리스도교 대학살 때이용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 그리스권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제국의 서방 라틴어권 그리스도 교인들 모두 그를 순교자와 성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학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곳은 역시 그가 태어난 동방이었습니다. 이레나이오스는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영지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헌을 했고, 원죄와 구속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레나이우스가 활동하던 당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젊은 신학자들이 신비로운 실제에 관해 그리스도교적인 해답을 찾고자 사변적인 신학을 발전시키고 있었지만, 이레나이우스는 사변적인 사상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레나이우스도 영지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죄와 구속에 관한 사도적 가르침을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 사도적 가르침의 범위를 너무 서기는 했지만 철학적인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레나이우스의 중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레나이우스의 글들은 영지주의의 거짓복음에 대항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에서부터 구체적인 상황, 즉 위협적인 영지주의의 세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지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그리스도교 신학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면 이단은 더욱 발흥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교 안에도 영지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지요. 이레나이오스의 구속론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이론에 치우쳐진 면이 없지 않지만, 그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학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교는 다음 시간, 어,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레나이오스입니다. 이레나이오스입니다. 헬라 교부 중에서 이단을 배격하는 다섯 권의 책을 썼고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동등한 비중으로 논한 최초의 인물, 이레나이오스. 6번. 분류에 맞는 교부의 이름을 고르고 그와 관계된 주요 내용을 쓰시오. 자. 트툴리아누스, 이그나티우스, 오리게네스, 타티아누스. 속사도 교부, 헬라 교부, 변전가 라틴 교부를 연결하라는 거죠. 일본 속사도 교부는 니언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사람은 안디옥 감독으로서 카톨릭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속사도 교부입니다. 자, 헬라 교부는요, 오리게네스입니다. 헥사플라 영혼 선제설을 주장했습니다. 헥사플라, 헥사플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리겐네스의 헥사플라 좀더 키워서 보겠습니다. 오리게네스의 헥사플라입니다. 여러가지 상이한 번역판을 갖게 된 3세기에 이르러서 성서 본문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혼란이 생겼습니다. 230년에서 240년경에 카이사리아에서 활동하던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오리게네스가 헥사플라를 편집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 본문에 그리스음역, 아킬라역, 심마쿠스 역, 70인 역, 테오도루스의 개정본을 평행, 평행으로 편집하여 비교해 볼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리겐에서의 주요 관심은 70인 역이었습니다. 그는 70인 역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과 비교하여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데 70인 역에만 있는 첨가된 본문에는 의구표를 했고, 히브리어 본문에는 있는데 70인역에 그 본문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다른 그리스어 번역에서 그 부분을 가져와서 70인역에 삽입시키고 앞뒤에 의구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의구, 의구표란 고사본의 의심스러운 본문이나 재생시킨 본문을 표시하는 당근표, 마이너스표, 나누기표, 별표 등을 읽었습니다 헥사플라의 원본은 600년경 까지는 존속되었던 것 같지만 오늘날에는 단편 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헥사플라, 오리게네스 헥사플라, 영혼선제설 영혼선제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영혼 선제설 인데요 여기가 뭐 예레미야 이단 연구소라는 곳인데 이단을 연구하는 곳 같습니다 조금만 <laughs> 더줄여볼까요 <웃음> <웃음> 자, 영혼 선제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혼 선제설 이게 그 아, 어, 사람들의 주장 같은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었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 김주철, 장길자, 은혜로 교회, 신옥주 등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선제설, pre-existence라고 하는데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의 주장으로서 이것을 기독교로 영입하여 적용한 사람이 오리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런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는 선제설, 유전설, 창조설 등이 있는데 특히 선제설은 이교적인 주장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불교의 윤회설과 같은 주장입니다. 영혼 선제설이 그렇다네요. 불교의 윤회설과 같은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2단이죠. 우리가 천사였다가 죄를 짓고 추방되어 지상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또, 은혜로 교회 신옥주는 우리의 영혼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곧 전생이고 그 영혼이 육체를 입고 태어났다고 주장을,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 주장이 모두 현재설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전생은 절대 없어. 이 신옥주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자, 선제설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분리하는 주장입니다. 기독교의 주장이 아니고, 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적 이원론 사상에서 유래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영혼선제설입니다. 변정가. 자, 변정가는요, 타티아누스죠. 히라빈에게 하는 말. 우리 아까, 어, 했죠. 타티아누스, 히라빈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뭐 그렇게 되어 있었죠. 연정과 타티아노스 그다음에 라틴 교구는 터툴리아누스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터툴리아누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글 볼까요? 삼위일체로. 자, 트툴리아누스 또는 테르툴리아누스라고도 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신학, 철학적 신학을 거부한 사람으로 열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사상에 그가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부분은 프락세아스에 대항하여 정립한 의미심장한 3위일체론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3위일체론은 일부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 동광과 서방 양측의 정통 교회 교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훗날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사용한 개념들은 테르툴리아누스의 사상과 신기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3위 일체론은 훗날 교회가 3위 일체 교리를 공식적으로 정립하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 어, 테르, 테르툴리아누스의 3위 일체론이 당시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몬타누스파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는 테르툴리아누스의 교리적 진술을 무시했고 동방 척 교회들은 그의 저서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3위일체론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테르툴리아누스의 교리들은 프락세아스와 불꽃티는 논쟁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프락세아스는 오로지 한 분뿐인 주 곧 세상을 창조한 전능하신 창조자만이 계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자신이 처녀에게 내려오셨고, 그녀에게 태어나셨으며,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성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요. 프락시아스는 오로지 한 분뿐인 주, 곧 세상을 창조한 전능하신 창조자만이 계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자신이 처녀에게 내려오셨고, 처녀라면 마리아를 얘기하겠죠. 그녀에게 태어나셨으며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성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같은 프락시아스의 주장에 대해 성부순환설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또한 프락시아스는 하나님 안에 오직 유일한 하나의 인격적 본성이 있을 뿐이며, 이단일 본성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명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성부 순환설은 훗날 프락세아스와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적 입장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러한 양태론자들의 견해를 거부하고 반박했던 첫 번째 신학자였습니다. 양태론 양태론자들 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태론. 양태론. 양태론이 왜 이단인가. 양태론이란 무엇인가 얘기 한번 봅시다. 양태론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양태론과 삼위일체예요. 사람들은 삼위일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논리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란 성경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킨 것이며,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이해가 다소 어렵더라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논리가 아니라, 아니라... 그수없요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성행하던 이단들에 대여 대항하여 그들이, 그들의 맞서 만들어진 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양태론이 뭘까요? 삼위일체에서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양태론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목회자들도 이러한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양태론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양태론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양태론을 쉽게 설명하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한 한 인격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필자는 회사에서 사장이고 교회에서는 권사이고 집에서는 가장이 되어진다든지 동질의 물이 얼음과 수증기의 형태를 가진다는 예를 말합니다. 또 수박과 수박접과 수박조각으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한 실존적인 인격의 세 가지 양태를 보여주며 이러한 것을 단일 실론적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된 이단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세 양태 사장과 권사와 가장이라는 사역적인 직분은 상호간의 인격적 교류나 교류나 관계를 갖지 못하는데 세 양태가 동일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적인 분류를 곧 경륜적 삼위일체 사미일체, 사역적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주장은 삼위일체론이 형성, 형성되어가는 자세기 무리업에 잠시 있던 견해로서, 물론 현재 우리가 인정하는 정통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즉한 인격의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부로, 신약에서는 성자로, 십자가 이후로는 성령의 새 양태로 나타나는 것이 양태론인데, 이러한 주장은 성경에서 언급되는 삼위간의 인격적인 교통에 대해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짐으로 비성경적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성부 하나님 자신이 되기 때문에 성부순환설이라고 불렸고 교회사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벨리우스, 노예투스, 파락시아스 등이 있었는데 양태론도 변형되어 몇 가지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삼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본질과 인격이 다른 세 분의 신, 하나님이 각각 분리되어 계시다는 주장인데, 다시 말하자면 세 분의 신을 믿는 이러한 주장은 삼신론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삼신론은 인격뿐 아니라 본질도 세스로 분리시키는 주장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 분의 분리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장하므로 최근에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인격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단일신론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으로 대표적인 곳은 여호와의 정인들의 교리가 이에 속하고 구약 성경만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바로 이 단일신론입니다. 양태론도 결국은 단일신론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3위를 모두 한 인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태로는 지방 교회 워치만이, 위트니스리, 성락 교회 베레아뉴 예루살렘 교회 스웨덴 보그 등이 주장하고 있으며 몇몇 자유주의 신학자들에서도 보여집니다. 또한 몰몬교와 같이 다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으며 더욱이 누구나 하나님이 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몰몬교의 삼위일체는 성부는 엘로힘, 그리고 성자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몰몬교는요, 성부는 엘로힘이고요, 구약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자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또 통일교는요, 사람은 성자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교회, 몰몽교 역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인합일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안상홍 정의는 안상홍이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성령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인 장길자까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완전한 사이비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몇몇 사이비 집단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미일체는 자신들이 교주나 지도자를 삼위일체 중의 한 형태로 언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토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삼위일체론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고 이해해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물방울이 셋으로 갈라지거나, 다시 하나로 합하여지는 것을 3위 일체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3위적인 양식을 물과 수증기와 얼음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고, 양태론적인 자들은 그들이 절겨 사용하던 물에 대한 비유 외에도 수박과 수박조각과 수박접으로 비유하여 3위 일체를 동일한 수박의 다른 형태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효과는 삼각형의 세, 내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세상의 어떤 물질에 대한 유비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삼일체를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여러, 위의 여러 가지 유비는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약간의 도움은 줄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바람직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지방교회는 물과 수증기 얼음의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박과 수박조각과 수박첩으로 삼위일체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양태론입니다.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동등함과 질서적 종속이라는 말로 요약되어지고 Three Substances, One Essence 혹은 Three Individual Existences Sharing One Essence로 설명됩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일체라는 말이 히브리서의 본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 아리의...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안 읽겠습니다. 양태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데요.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테르툴리아누스 얘기를 하다가 양태론이 나와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테르, 테르툴리아누스에 대해서 얘기를 또 계속하겠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러한 양태론자들의 견해를 거부하고 반박했던 첫 번째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도적 증언에 근거하여 오직 성자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적, 유기적 유일신론, Organic Monotheism 이라는 보다 복잡한 견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즉 단일성은 생물학상 조직체들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동등한 관계를 가진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다양성을 무시 혹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본질과 삼위입니다. 삼위. 우나, 섭스탄티아, 트레스, 페르노나에, 페르페르오나에입니다. 에, una, u 는 하나란 뜻이죠. 라틴으로 una dos cinco cuatro 이렇게 나오죠 una substantia, 본질입니다. 본질. tres, 세 개. 페르나, 페르노, 페르오나에, 페르오나에. 한 본질과 3위. 위격이 3위라는 거죠.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적으로 신학을 사색하는 것에 대하여 흥분하며 분노하였지만 그 또한 신적 존재를 설명할 때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유사한 그리스 철학의 관점을 당연한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성, 즉, 단순성, 불변성, 그리고 고난을 당할 수 없으심에 관한 그들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매우 비슷하며 하나님에 관한 히브리인이나 사도적 가르침보다는 그리스 문화와 철학적인 신학에 더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 그리스적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 철학적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클레멘트나 테르툴리아누스는 모두 구원에 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묘사하는 것과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자유 의지는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클레멘트의 구원과는 참된 영지주의자가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숙하고. 신성화된 인간으로서 평온하고 도덕적이며 합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테르툴리아누스의 구원과는 세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한 세례는 기능적인 측면보다 하나님의 뜻에 엄격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성례였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사도 교부들의 사상에 근거하여 도덕적 엄격주의의 영향을 북아프리카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틴어권에 끼쳤고, 클레멘트는 변정가들의 사상에 근거하여 지성주의를 동방 그리스 그리스도교권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 이야기에서 클레멘트가 남긴 가장 큰 공헌은 오리게네스에게 어, 끼친 영향입니다. 오리게네스는 가장 위대한 알렉산드리아 교회 교부이며 고대 그리스도교 신학 이론가였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공헌은 키프리아누스에게 끼친 영향력을 들수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3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북아프리카 감독으로 라틴 그리스도교 전통에지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르툴리아누스, 트툴리아누스의 라틴 교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2단 규정의 3대 표준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2단 규정의 3대 표준은 무엇입니까? 2000년과 2012년에 나온 문제네요. 정경. 전경. 정경입니다, 정경. 전경. 초대교회 2단 규정의 3대 표준입 정경. 캐논이죠, 캐논. 신조, 크리드, 크리드. 감독입니다. 감독, 감독은 사도들을 얘기하는 사도들 또는 속사도겠죠. 이 초대교회 이단 규정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규정 여기 있네요. 초대기의 이단 운동 3가지의 특징과 이단으로 규제된 초대기의 이단 운동 세가지의 특징과 악영향과 이단으로 규제된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 세가지가 있는데요. 아?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135년에서 160년 최대의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힌 이단인 이 영지주의는 페르시아의 이원론,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 바벨론의 점성술, 헬라 철학, 플라톤의 이원론 등에 기독교 교회를 혼합 절충시킨 종교 철학으로 영을 선한 것으로 물질을 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노시스는 영적이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르키는 말로써 이 지식을 전수 받은 사람은 우주의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게 되고 악한 물질 세계로부터 구원받게 되며 이 지식은 단순한 알미 아니라 영원자의 계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신비적 조명입니다. 이들은 우주에 왜 죄가 있고 인간이 인간의 구원과 신군약에 창충성에 의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이원론에 따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신에게서 다른 에원들이 하향적인 과정을 걸쳐서 생산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열등한 불완전한 하위신 데마우르고스가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주는 불완전하고 죄가 있으며 물질 세계를 악하며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하위신 데마우르고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차선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 세계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될수 없고, 영적으로만 이 세상에 왔다가 가현적, 왔다, 가간 가현적 존재입니다. 이게 도케티즘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도케티즘. 이들 중 발렌, 발렌, 렌이 아니죠. 발렌티누스 학파는 인간을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인간, 어느 정도 구원이 가능한 정신적 인간, 구원에 가망이 없는 물질적 인간으로 참분했습니다. 그 노티시즘은 기독교의 역사적인 요소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예수의 생애, 탄생, 삶, 죽음, 부활을 부인했으며 물질계와 정신계를 대립시킴으로써 기독교의 이원론 역량을 끼쳤고요. 구 약의 가치를 약화시킴으로써 신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심각한 위험을 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시온 이점입니다. 마르시온. 최고의 교회 개혁자인 마르시온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충격을 받아 이 세상의 신과 그리스도에 의해 개시된 자비의 신을 대립시키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유대교와 율법주의를 공격하며 바울만이 복음을 신앙적으로 이해했던 유일한 사도라고 하며,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복음, 순복음, 프라임프라임 미티비, 프라임 프라임 프리미티비, 프리미티브 가스펠, 순복음, 바울서신과 누가복음, 구약의 글을 모두 배제했다고 합니다. 바울서신과 누가복음만 인정한 거죠.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신은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전쟁의 신, 복수의 신, 무자비한 율법의 신이라고 했고,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외 감추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가현적으로, 가현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서 수집으로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기독교를 역사적 배경에서 분리시켰고, 정육신을 부인했고, 그약기 하나님을 비판함으로써 악 영향을 끼쳤고 148년 교회에서 축출당하여 5세기 말까지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몬타니즘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섭리에 대한 사상과 임박한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몬타니즘은 교회에 정대하는 세속적인 영향에 대한 반발 운동으로 2세기경 몬타누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령이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성령의 대변자라 하며, 허리 기아의 새 예루살렘이 설립되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고 하며,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여 극단적인 검역주의를 강조하며 세속주의에 대항했습니다. 단시일 내 상당한 세력을 확보했고, 터틀리안도 이 운동에 가담하여 몬타누스주의자가 되었으나, 160년 최초의 교회 공의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몬타니즘은 성령 예언 신유 등의 이적의 은사를 강조하며 교회 감독 또한 이러한 은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감독의 권위를 부인했고 천연 왕국설을 주장함으로써 교회 조직을 거부 약화시켰고 새로운 개시를 받았다고 함으로써 개시가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교회의 주장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금욕주의는 후세의 도원주의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단에 대한 교회의 반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사도, 속사도로 이어지는 아포스톨릭 석세션, 사도적 전성을 강조하는 감독 정치를 강화하였고, 감독 나오죠? 성직의 전통을 부인할 때 이단으로 규정했고 신조를 받아들였고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이단 교회로 정지했습니다 또한 성서에 있는 것을 부인하거나 첨가할 때 이단 규정하는 표준을 세웠습니다. 다 나왔죠. 사도적 전승을 강조하는 감도 그리고 성직의 전통을 신조를 받 신조 신조 이 신조 나왔죠 감독 신조 성서 이게 이제 그초 초대 교회 이단 규정 표준입니다 이게 성경 네. 정경. 성경 정경. 정경이 이게 저기 에 말하는 이 성서입니다 성서 그 신조 감독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설교를 잘하여 황금의 입이라고 불린다. 안디옥 감독 후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되었다. 특히 성찬을 중요시, 중요시한다. 346년 안디옥에서 출생했다. 황금의 입, 이러면 크리소스톰입니다.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톰입니다. 방금의 입. 안디옥 감독이었고,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되었고, 성찰을 중요시했고, 안디옥에서 태어났습니다. 볼까요? 자, 크리소스톰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우스.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다지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황금의 입이란 별명을 얻을 만큼 미영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설교자였을 뿐 아니라 금역적 삶과 구제, 세속정체에 대한 교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목회자였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황금의 입이란 뜻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였던 그는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해진 교부입니다. 이 책은 비록 교부 문헌은 아니지만, 국기 교부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크리소스톰우스의 생애를 엮은 것입니다. 현 이상 라틴식 이름이 아닌 영어식 이름인 크리소스톰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루돌프 브랜들렌의 책을 요약 정리한 것이며 일자의 소견에 따라 시대적 배경과 크리스토스톰의 생애를 필요에 따라 첨가하거나 부연 설명했습니다. 간략한 생애 구분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의 생애는 4단계로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 시절과 안디옥 시절 두번째 시기는 안디옥에서의 설교자 생활 그리고 세번째 시기는 콘스탄티노플 시절이고 나머지는 후반기로 유배 생활과 복귀 시절입니다. 음뭐 책에 실린 연표를 그대로 뭐 여기 책에 대한 얘기니까요. 우리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349년 안디옥에서 태어났고요. 안디옥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율리아누스 황제, 요비아누스 황제, 동방의 발렌스 황제 시기를 거쳤고요. 어, 크리소스톰이 리반이우스 문화를 떠납니다. 디오도로스의 금요 고행자 동아리에서 수행했고요. 부할제의 세례를 받았고 멜레티우스를 보좌했고 독서자로 서품받고 수도승과 은수자 시절 아드리아노프의 전투 그리고 학살 독서자 시절. 동방의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데살로니가 칭령, 어, 콘스탄티노플 공예, 의 부재 시절 동방의 아르카디우스 황제, 사제로 서품, 설교자 직분 받고요, 안기옥의 기둥 폭동, 콘스탄티노플 주교, 콘스탄티노플 학살, 에베소 여행, 첫 번째 유배, 두 번째 유배, 코마나 폰티카에서 사망, 크리스토스톰의 어, 그리, 유해가 콘스탄티노플에 도착 자,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349년 로마 제국의 동방군대 최고사령부의 고위관리였던 세쿤두스와 안투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누나 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도 그가 성장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부유했던 안투사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도 생활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5년에서 6년 정도 초등 교육을 받았고 그곳에서 읽기와 쓰기 산수를 배웠습니다. 당시의 수업은 매우 열악했고 성적이 낮거나 게으른 학생들은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3년 뒤 지금의 중학생 나이쯤에 좀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15 정도가 되면 기본 학업이 끝나고,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수사학자와 철학자들의 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수업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적이나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대로 부유했던 덕분에 363년 당시 유명했던 리바니우스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겨울음을 피웠던 다른 학생들에 비해 요한은 리바니우스가 사망 직전 기억할 정도로 지독한 학생이었습니다. 367년 전에 리바니우스 문화에서 학업을 마치고 368년 사순절 시기에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멜레티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371년에 독서자로 임명됩니다. 그때 디오도르스 아래서 성경과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디오도로스는 금욕 고행자 동아리의 지도자였는데, 그의 요한도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디오도로스는 금욕적 생활뿐 아니라 탁월한 성경 주해자였습니다. 그는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을 시도한 안디옥 학파의 길을 열었습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단어와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뜻을 찾으려 했던 우화적 해석법을 취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경은. 성경 성경의 해석은 성경을 신비스러운 책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맥과 역사적 상황에서 파악한 안디오 각파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안디오 각파의 성경 해석은 후에 요한의 설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78년 8월 9일 발렌스 황제가 고트족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사망합니다. 그라티아누스 황제는 378년 스페인 출신 장군인 테오도시우스를 동방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379년에는 공동 황제로 임명합니다. 장군 출신인 테오도시우스는 고트족을 몰아내고 제국을 든든하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통일성을 위해 380년 2월 28일 데살로니가에서 칭령을 내린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로마 종교로 음, 국교화하기에 이릅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랬다는 거죠. 당시 멜레티우스 주교는 요한에게 안수하고 부제로 선출합니다. 381년 이케아 종교 이, 종교회의 325년에 있었죠. 논란이 많았던 삼위일체를 정비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3일제 때문에 열린 겁니다. 공예의 기간 동안 멜레티우스 주교가 죽자 후임으로 플라비아누스가 임명됩니다. 요한은 381년에서 386년 동안 안디옥에서 부제로서 활동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요한은 빈부의 차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부자들의 집은 대체로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일층은 노새나 노예들이 사용합니다. 집안은 온갖 조각상과 대리석들이 절비했고 지붕을 금으로, 친한 부자, 금으로 칠한 부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없는 사람이 많았고, 길거리 등에서 누워 지내며 병들고 고름투성의 몸으로 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교회는 구제소를 만들어 구제했을 뿐 아니라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호스피 위해 호스피스 건물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위해인데 이해로 돼 있네요. 안디옥에서의 설교자 생활입니다. 386년에서 397년. 386년이 되자 요한은 설교자로 임명이 되어서 그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을 유대인의 축제가 있기 전 행한 여덟 편의 설교는 강력하면서도 많은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신자를 경고합니다. 유대교 행사에 참석하면서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여 기독교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경외는 경외는 율법과 예언서들이 유대인의, 회,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데. 무슨 근거로 기독교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387년 2월, 안디옥은 폭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세금을 큰 폭으로 올리자 수많은 군중들이 청독 관저로 몰려가 황제와 그 가족들의 청동 입상들을 끌어내려 밧줄에 묶어 거리로 끌고 다닙니다. 이것을 기둥폭동이라 부릅니다. 당시 안디옥 주교였던 플라비아누스가 황제를 아현했고 그의 관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요한은 안디옥에서 12년간 설교자로 봉직합니다. 그는 고대세계 최후의 위대한 시연설가로 평을 받습니다. 그는 안디옥 학파로 알려진 역사와 문법적 성경 해석으로 성경을 명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성경 연구를 위해 진지한 연구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언제나 성경을 연구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 설교 원고가 없었으며 즉흥적 설교도 탁월하게 해냈습니다. 대게 10분에서 긴 것은 1시간 반이 걸리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어떤 사람이 들어도 알아듣도록 쉽게 해서나 직설적이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설교 도중에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들의 비도덕성을 비판하고,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던 397년 10월 말 어느 날, 동방 최고의, 최고 위 관리 중한 명이었던 아스테리우스가 그를 로마 문 밖의 순교자 경당으로 부릅니다. 콘스탄티노플 시절로 목회의 초기 시절 397년에서 403년입니다. 황제의 명으로 요한은 콘스탄티노플로 부름을 받은 받았습니다. 약 40일에 걸쳐 1200km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요한은 신분에 맞게 점잖고 무난하게 처신할 것을 요구당했고 권세와 영향력 있는 막강한 집단들에게 고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 그는 콘스탄티노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정치적 다툼에 끼어들게 됩니다.그의 주교소품은 정확하지 않으나 398년 2월로 추정됩니다.당시 왕후가 에우독시아였는데, 그녀는 남편이었던 아르카디우스 황제를 조정할 줄 알았습니다.초기에 요한을 환영했던 에우독시아는 그에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요한은 주교가 되자 몇주 동안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경비 지출을 살피고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합니다. 특히 주교가 도시의 유력자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요한은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검소하게 생활했고 품역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력자들을, 유력자들은 곧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의 값비싼 대리석을 매각했고 돈을 가난한 사람들과 구빈원에 전달합니다.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도 요한의 설교는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강대상 가까이 몰려들었고 안디옥에서처럼 설교 중에 손뼉을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던 금욕적 생활과 검소함을 설교 중에 언급했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부자들의 사치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그리스도께서 금주림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부자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요한을 주교에 앉힌 에우트로피우스와에우트로피우스가 황제의 미움을 받아 갑자기 실각을 당하게 됩니다. 에오트로피우스가 교회로 피신하자 요한은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은 양쪽 모두에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황제를 주물렀던 에오트로피우스의 몰락으로 황제를 조정하던 황후 에우독시아의 영향력은 황제를 능가할 정도로 확장됩니다. 군의 실권을 잡은 가이나스는 불행하게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파였습니다. 가이나스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당시 요한이 주계로 있던 콘스탄티노플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가이나스는 자신이 예배될 큰 교회를 요구했고 요한은 거절합니다. 요한은 가이나스를 찾아가 황계의 선친이 아리우스파는 도성안의 교회를 가질 수 없다는 법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가이나스는 로마로 돌아가다 훈족에게 패배를 당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또한 번은 황후와 친했던 세베리아누스를 요한이 질책하고 쫓아내는 바람에 세베리아누스와 황후는 요한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또한 성직자들 안에서도 요한이 애정하고 오만하고 난폭하고 냉혹한 폭군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한 크리소스톰은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유배 생활과 복귀 첫 유배는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인 테오필루스에 의해 시작된 떡갈나무 시노드라는 회의를 통한 모함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던 요한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유배의 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황후가 유배를 결정한 일로 인해 유산하게 됩니다. 진심이 깊었던 황후는 사절단을 보내 요한을 다시 오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요한은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이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황급히 콘스탄티노플을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유배는 황후 에우독시아의 은 입상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황후의 은 입상을 세우던 어느 날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여 요한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맙니다. 황후는 자신의 권위가 모욕당한다고 생각하고 요한을 파직시키려 합니다. 부활절 직전 거행되는 세례식을 막기 위해 요한의 반대자들이 황제 친위대 사령관에게 요청하여 억지로 막게 합니다. 결국 군인들은 교회로 들어가 세례를 행하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근은 복잡하게 돌아갔고 요한의 적대자들은 황제에게 요한이 떠나야 사근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아르카디우스 황제는 주저했지만 404년 6월 20일 요한에게 유배를 명령합니다. 요한이 유배를 떠난 뒤 교회에서 불이 났고 대적자들은 요한이 불을 질렀다고 억척했습니다. 억지로 추척했다라는 말을 억척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자 다시 그를 따르는 요한파들을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404년 겨울이 시작되자 요한의 몸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스스로도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의 건강은 3년 넘게 유지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설교도 효과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자들을 얻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자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수많은 지지자들을 이렇게 하면 되죠. 사람들은 빼고요. 이 소식을 들은 반대파들은 황제에게 더 외진 곳으로 유배를 시켜달라고 청원하기에 이르고, 결국 푸쿠수서에서 피티우스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가는 중에 열병에 걸려 결국 407년 9월 14일 꿈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58세 점이었습니다. 그는 311년 순교를 당한 순교자 바실리스쿠스 옆에 매장되는 행운을 갖게 됩니다. 매장되는 행운 말이 좀 이상하죠? 매장이 뭐 그렇게 크게 행운이라고? 438년 1월 27일 요한 그리스도스톰의 유해는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오게 됩니다. 요한의 유해는 사도교회에 안장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죽었지만 우리는 그의 책들을 통해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1568년 교황 비오 오세는 그를 교회학자로 선포하면서 동방의 4명의 위대한 교회학자로 불렀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였지만 모든 성격과 타협할 줄 모르는 정직함은 많은 대적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자신과 상관없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어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의 생애는 교회와 황궁과의 긴장이 팽배했던 시기에 존재합니다. 황궁과 별개였던 교회는 점점 황궁에 종속되어 갔습니다. 5세기 초 동방교회는 서방에 비해 더욱 황궁에 종속되어 결국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변질되어 갑니다. 이에 비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황궁보다 교회가 우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크리소스톰이란 단어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고대 교회 음악에 관련된 자료들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이것은 차이코프스키부터 라흐마니노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음악의 거장들이 그리소스톰의 전례를 음악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교부들보다 많은 설계와 책을 저술했으며 실제로 보존되어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의 책은 책과 책, 책은, 이 책들은 이건 아니죠. 불과 몇권 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388년 안디옥에서 설교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연속 설교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스 강의, 에베소스 강의가 있고요. 단순하게 살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9번입니다. 니케아 후기 시대 교보 중 서방 교보는 누구입니까? 시에로니무스 제롬. 조금 전에 읽은 게 크리소스톰이네요. 아, 지금 제가 읽은 게이 제롬이고요. 아 크리소스톰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히에로니무스가 제롬입니다. 아,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제롬, 제롬. 제롬. 제로음에 대한 걸 지금 프리소스톰하고 헷갈려 가지고 이 제로음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음 얘기 있는데요 제롬은 누구인가? 제롬은 서방교회에서 성경을 라틴으로 번역한 자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주석자로, 그리고 학문을 겸비한 자로 잘 알려져 있는 자이다. 그는 서방교회 교부들 중 가장 탁월한 자로서, 347년 아드리아해 상류 스트리도니우스에서 태어났다.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부친은 아들 제롬을 위해 집에서 가정교육을 시킨 후 로마로 보내어 유명한 이교도 문법학자인 아엘리우스 도나투스와 기독교 수사학자인 빅토리누스에게서 배우도록 했다. 여기서 라틴어와 헬라어에 능통하도록 훈련받으면서 제롬은 문학작품들을 읽는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세속적 사상들을 배우는 가운데 제롬은 자신의 경건을 상실하였다. 그러면서 이교적이고 쾌락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비문들을 해석하는 일을 즐겼다. 주일날마다 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순교들과 사도들의 아, 순교자들이겠죠, 순교자들과 사도들의 묘들을 방문하여 죽은 자들의 유골이 유골이 보관되어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 습관을 나는 가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360년 로마 감독 리베리우스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3년 동안 그한 후 제롬은 또 다른 세상을 탐험하는 욕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방문하여 중마고우 보노수스와 함께 아켈레이아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도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런 후 보올 지방의 보울이란 이 지방은 지금의 프랑스 지방입니다. 보울 지방의 트레베스로 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 위해 세속적 모든 추구들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교부 힐라리가 쓴 시편 주석 등을 복사하면서 종교적 보고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제롬은 고향 스트리돈이우스로 잠시 되돌아갔다가, 아켈레이아에서 거하였습니다. 학문적 추구를 계속하면서, 고독을 추구하면서 점점 동방적 시리아로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 아텐, 비티니아, 갈라리아, 폰투스, 아파도기아, 그리고 킬리키아 등을 방문했습니다. 제롬은 병약한 몸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다가 동반자들과 함께 373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단자로 정죄받기 전에 라오디게아 감독 아폴리나리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근교즉 안디옥 동편 지역에서 4년 동안 거하면서 은자로서 검역과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심오한 영적 체험을 가졌습니다. 심오한입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한 재판관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키케로인이냐?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이미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후 그는 성경과 신학에만 자신을 헌신할 것을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더욱이 칼치스 사막으로 옮겨 극한 금욕적 삶을 추구하면서 이브리어와 신학 연구에 전염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기도 했고 유혹을 받곤 했습니다. 유스토치움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했던 멀리 떨어진 황량한 광야는 돌들과 태양이 자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았던 수도사들조차도 두려워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로마의 군중들 가운데 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는 지옥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을 확대했습니다. 정갈과 야생동물을 친구로 삼고, 로마의 친구들과 춤을 추듯 함께 지냈습니다. 금식하여 저의 얼굴은 핏기가 없게 되었고, 욕정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죽음 직전의 모습은 차가운 육체와 다 말라 빠진 몸을 가지고도 잘수 있었던 것은 저의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저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수주간 금식하곤 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매우 슬퍼하면서 받은 유혹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78년 사막에서 안디옥으로 되돌아온 제롬은 젊은 아폴리나리스의 강의를 듣고 안디옥 감독 파울리누스가 주는 사제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379년 사제로 수임을 받은 1년 후 제로은 380년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밑에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 콘스탄티노플로 갔습니다. 그곳에 거하면서 니사의 그레고리와도 친분을 가졌습니다. 또 그곳에서 오리겐의 주석들을 탐독하게 되었고 그의 작품들 중 일부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즉 382년, 그는 안디옥의 파울리니누스와 파울리니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와 함께 로마로 되돌아왔어. 로마 감독 다마수스가 주재했던 종교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종교 회의는 안디옥의 분파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제롬은 서기로 역할했고 다마수스의 개인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다마수스의 요구에 따라 헬라어로 성경을 기초로 하여 라틴으로 된 신약 성경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 35년 동안 평생의, 평생의 작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제롬은 로마시에 거하는 귀족 부인들의 금욕적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마르셀라, 파올라, 그리고 유스토치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르셀라의 집에서 금욕적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제롬은 이런 여인들과의 경솔한 관계, 그의 단호한 성경적 비평주의, 그리고 해이한 로마 성직자들의 비판으로 인해 많은 적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84년 로마 감독 다마수스가 세상을 떠나자 시리키우스가 그 직을 이었지만 제롬과 그렇게 친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정조했던 사악한 자들과. 이교도들로부터 공궁에 빠지게 되었고, 세속적 여인들로 인해 공궁에 빠지면서, 제롬은 개인적 경건과 학문을 위해 동방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여행이 그의 두 번째 동방 여행이었습니다. 385년 남동생 파울리니안과 파울리니 여러 명과 함께 출발하여 사이프러스로 갔다가 안디옥에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파울라와 다른 여인들을 만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그녀들은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 떠났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리고 여성 파울라의 도움으로 남성들을 위한 수도원을 제로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출생지를 기념하는 성전 금교에 지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세곳의 공동체도 세웠습니다. 파울라로 하여금 한 공동체를 주관하도록 하다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딸 유스토치움이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당시 제롬은 주님의 탄생지로 알려진 근교에 있는 큰 동굴에서 일하면서 그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유 학교를 개설하고 예루살렘 방문자들을 위해 여행 숙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때 파울라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다시 방문한다면 이곳에 머물게 되겠죠. 그년 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팔레스타인의 풍경과 아름다움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로마 제국은 여러 야만족들, 야만족들의 대이동으로 인해 얼룩져 있었고 오리게니즘과 펠라기아니즘과의 헬라기아니, 논쟁으로 격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루피누스, 조비안, 그리고 비질란티우스와 논쟁했습니다. 드로의 성격은 빈정되고 성급하고 그리고 자만하였습니다. 로마 감독 다마수스는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고 동정녀로 지내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요셉의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헬비디우스에 반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영속적 동정, 동정여성을 위한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수도사의 글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파울라의 조카인 판마치우스는 이런 이단적 서적을 제롬에게 보냈습니다. 이때가 393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롬은 판마치우스를 변호하면서 *Apology to Pamphius*라는 책을 써서 이단성을 가진 책자를 비판했습니다. 선년후 다시금 금역주의 를 변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395년에서 400년, 제롬은 오리게니, 오리게니즘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친구였던 루피누스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안 오리겐의 여러 작품들을 라틴으로 번역하면서 오리겐의 학문을 칭송했습니다.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도 제롬과 루피누스 간의 언쟁으로 큰 불편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스티는이 논쟁에 마지 못해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롬의 명성을 알리게 된 것은 논쟁에서라기 보다는 성경 본문에 관한 그의 비평적 노고였습니다. 교회는 그를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했던 모든 박사들 중 가장 위대한 자로 칭송합니다. 제롬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에 살면서 행동감 있게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어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유대인 학자인 바르아나니아스를 고용하여 낮이고 밤이고 히브리어를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연구, 참회, 명상으로 시간을 주로 보내는 제롬은 마침내 성경적 해석의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롬은 이미 로마에서 라틴어역 신약 성경을 개정하고 1편을 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촉구했던 주위 사람들과 친구들은 원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에게 고무시켰습니다. 그는 열왕기로 시작하여 다른 책들을 하나씩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학문적 열정이 아니었다면 그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시작된 라틴어 역본 성경을 가리켜 불가타라고 부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롬은 히브리어 연구에 몰두하며 자신을 유혹하는 불타는 사악한 잡념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404년 자신을 열심히 돕던 파울라가 세상을 떠난 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년후 제로움은 고트족의 알라리기 로마를 포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비통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술 활동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야만족들이 이집트를 지나 팔레스타인까지 진격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밀려 펠라기안 이단자들이 홍수 때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제롬은 이들의 반대하는데 늘 힘을 쏟았습니다. 얼마 후 파울라의 딸 유스토치움마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은 제롬은 곧 병에 들었습니다. 2년 동안 병에 시달렸던 그는 일어날 기령마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411년 인생의 마지막 장소에서 그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에게만 자신을 헌신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노환으로 가난으로, 그리고 친구들의 사망으로 매우 힘들었던 것은 80세 이상이 되어 420년 9월 30일 평화로운불르심을 받았습니다. 13세기 그의 시신은 시스틴 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저서입니다. 제롬의 최고의 글작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라틴으로 번역한 불가타입니다. 405년 완성된 불가타는 1546년 로마 카톨릭의 프렌트 종교 회의에서 로마 카톨릭 공식 성경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험정력, 킹 제임스 험정력과 같은 현대 영업한 성경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15년 동안 제롬은 성경 주석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주로 오리겐이선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등에 관련된 것을 번역하는 것이었고, 신약 성경 가운데 빌레몬, 갈라디아스, 에베소스, 디도스,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요한 계시록 등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서신들을 들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의 지원을 반대하여 써서 판마치우스에게 보내는 것, letter to 판마치우스, Against the John of Jerusalem 파울러의 딸 유스토치움에게 보내는 서신 Letters to Eustochium 그리고 힐라리온의 생애 Life of Saint Hilarion 조비안의 반대하여 헬라기안들의 반대하여 등등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325년에서 378년까지 쓴 위인들의 생애 Lives of Illustrious Men을 통해 제롬은 134명의 위인들에 대한 간략한 생애를 더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마테 등부터 시작하여 그가 살았던 당시까지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 연대기를 첨단화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에서 제롬은 성경 읽는 것의 중요성을 기독교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런 성경 말씀 가운데 살고 그들을 묵상하고 이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알지 말고 추구하지도 말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지상에서라도 하늘의 맛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하다고 하여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들은 번역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보다 깊은 의미를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한 회중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얻을 수도 있으며, 배운 자들이나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함께 같은 본문에서도 다른 뜻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들의 열매들을 지상에서 따기를 원하는 것을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백하기로는 누구든 그렇게 딸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도서 주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일 예뱀즉 사탄이 비밀적으로 누군가를 물게 되면, 그는 죄의 독에 물리는 것입니다. 만일 물린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형제들과 서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성은 그를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자신의 상처에 대해 고하기를 꺼인다고 하면 약은 결코 그에게 투여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 카톨릭인들은 그를 칭송하여 성인으로 받들지만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인들은 그의 저서들을 그렇게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애매모호한 사상은 그의 삼위일체의 개념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로문 신적 본체에 있는 새 히포스타세스, 즉 윗격이라고 말하는 멜레티안들, 제 윗격과 함께한 히포스타시스라고 말하는 파울리아들과 파울리안들과 유사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또 현대판 교황권 지상주의만 아니라 맹신을 추구하는 제수의선구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제수잇은 예수회죠. 이러한 면은 어거스틴과의 서신 왕래에서 잘 드러납니다. 시에로니무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죄 속의 삼벌이고 기도와 성경 머리에요. 베들레헴의 수도원을 세우고 금욕생활, 최소 하루 6분 말씀 암기 강조. 여롬은가톨릭 교회의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3년간의 노고로 중세교회에 라틴어 최고의 성경인 불가타 성경을 안겨주었고, 이 성경은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학자이면서 평생 독거하면서 품역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독거했다는 말은 결혼 안 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로마의 물질주의 버려. 제롬은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인 스트리돈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다음 하나님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명상과 금욕의 삶을 살기 위하여 시리아 사막으로 향하였습니다. 제롬은 시리아 사막에서 금욕의 삶을 살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마스터했습니다. 로마에 돌아와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서 성경을 라틴으로 번역하는 대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깊은 영성을 추구했던 제롬은 로마의 물질주의를 박차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수도원을 세우고 평생 금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롬이 로마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때 부유한 여신자들이 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순영원을 세우고 금욕의 삶을 살면서 제롬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제롬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두 가지는 세속의 삶의 포기와 순결입니다. 신자가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속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족의 관계와 돈과 세상의 명예와 칭찬도 다 버려야 한다고 제롬은 주장합니다. 제롬은 자신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묶어놓고 놔주지 않는 족쇄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가슴도 철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도 마케도니아 돌에서 나오지 않았고 호랑이의 새끼도 아니다. 나도 당신이 갖고 있는 쓰라림을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것들을 쉽게 부수어버린다. 또한 제롬은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순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들은 처녀로 사는 것이 낫고 남자들도 결혼을 하지 않고 독거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였으면 자녀를 낳는 목적이 아니라면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제롬은 말합니다. 그는 결혼도 괜찮지만 처녀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은도 여전히 은이지만 금이 은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제로몬 여신자들과 떨어져서 수도원에서 살았지만, 그는 여신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살았고, 평생 동안 여신자들을 지도하며 살았습니다.그가 오랫동안 여신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데도 여신자와의 스캔들에 의해 큰 공격을 받지 않은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제롬은 신자가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세 가지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신자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최소한 하루에 여섯 번 정시에 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 아홉 시에 한 번, 정오 열두 시에 한 번, 오후 세 시에 한 번, 해가 질때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을 때마다 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롬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는 식탁에서 떠나지 말라. 밤에 두세 번 일어나서 외고 있는 성경 구절에 대하여 명상하라. 집을 났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기도하라. 언제나 당신의 영혼을 기도로 무장시켜라. 영원히 충족하게 되기 전까지는 당신의 육신을 쉬게 하지 말라. 한 가지 행동마다, 한 걸음마다 당신의 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게 하라. 이것은 제롬이 얼마나 순간마다 기도에 젖은 삶을 살았는가를 하는 것,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밤에, 밤을, 아, 밤에, 밤에 자다가는데 밤을 자다가로 해놨네요. 밤에 자다가 두세 번씩 일어나서 말씀을 명상하는 것은 보통 신자들은 따라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필자는 자다가 잠이 깨서 성경을 읽고 명상한 적은 있으나 일부러 일어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명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베러몬두 번째로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저녁에도 성경을 손에 들고 있을 때 잠에 들라고 말합니다. 베롬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지혜의 동반자로 만든다. 성경을 항상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 관한 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시편과 자언과 욕기부터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보음서와 사도행정과 서신서들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선지서와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아가를 읽으라. 특별히 선지서와 모세 오경은 신자들에게 암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제롬은 일부 수도사들이 성경의 지식이 없이 명상의 삶을 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성경 학자답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강조했고 명상도 성경과 관계를 둔 것에 명상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제롬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롬 전에도 그랬고, 제롬 후에도 그랬듯이, 일부 신자들은 성경 지식이 없이 명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롬의 명상을 성경과 연관을 지은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롬은 신자가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처 죽이는 고형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깊은 영성을 추구하였던 다른 교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처 죽이는 수단으로 추민의 단축과 금식을 사용했습니다. 잠은 필요한 만큼 최소한 잡니다. 음식은 필요 이상 먹지 말고 금식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빨리 뛸 정도나 다른 사람이 부축해야 할 정도로 약하게 되는 그 과격한 금식은 피하라고 제롬은 가르칩니다. 육신은 제지되어야 하지만 공부를 할수 있는 힘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보다는 조금 먹어서 위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 조금씩 매일마다 먹는 것이 가끔가다 많이 먹는 것보다 낫다. 제롬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고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제롬은 언어에 능통한 성경학자이었으나 창의력이 있는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특징은 그의 영승의 삶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서 명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한 체험에 대한 새로운 사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과 명상과 성경을 밀접하게 연관지어 가르친 것은 제롬이 영성 신학에 끼친 공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롬은 누구인가? 제롬은 서방교회에서 성경을 라틴으로 번역한 자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주석자로 그리고 학문을 겸비한 자로 잘 알려져 있는 자이다. 그는 서방교회 교부들 중 가장 탁월한 자로서 347년 아드리아의 상류 스트리도니우스에서 태어났다.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부친은 아들 제롬을 위해 집에서 가정 교육을 시킨 후 로마로 보내어 유명한 이교도 문법학자인 아엘리우스 도나투스와 기독교 수사학자인 빅토리누스에게서 배우도록 했다. 여기서 라틴어와 헬라어에 능통하도록 훈련받으면서 제롬은 문학 작품들을 읽는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세속적 사상들을 배우는 가운데 제롬은 자신의 경건을 상실하였다. 그러면서 이교적이고 쾌락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비문들을 해석하는 일을 즐겼다. 주일날마다 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순교들과 사도들의 아, 순교자들이겠죠? 순교자들과 사도들의 묘들을 방문하여 죽은 자들의 유골이 유골이 보관되어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 습관을 나는 가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360년 로마 감독 리베리우스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3년 동안 그한 후 제롬은 또 다른 세상을 탐험하는 욕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방문하여 중마고우 보노수스와 함께 아켈레이아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도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런 후 보올 지방의 보울이란이 지방은 지금의 프랑스 지방입니다. 보울 지방의 트레베스로 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 위해 세속적 모든 추구들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교부 힐라리가 쓴 시편 주석 등을 복사하면서 종교적 보고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제롬은 고향 스트리도니우스로 잠시 되돌아갔다가, 아켈레이아에서 거하였습니다. 학문적 추구를 계속하면서, 고독을 추구하면서 점점 동방적 시리아로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 아텐, 비티니아, 갈라리아, 폰투스, 아파도기아, 그리고 킬리키아 등을 방문했습니다. 제롬은 병약한 몸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다가 동반자들과 함께 373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단자로 정죄받기 전에 라오디게아 감독 아폴리나리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교, 즉 안디옥 동편 지역에서 4년 동안 거하면서 은자로서 검역과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심오한 영적 체험을 가졌습니다. 심오한입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한 재판관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키케로인이냐?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이미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후 그는 성경과 신학에만 자신을 헌신할 것을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더욱이 칼치스 사막으로 옮겨 극한 금욕적 삶을 추구하면서 이브리어와 신학 연구에 전염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기도 했고 유혹을 받곤 했습니다. 유스토치움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했던 멀리 떨어진 황량한 광야는 돌들과 태양이 자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았던 수도사들조차도 두려워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로마의 군중들 가운데 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는 지옥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을 확대했습니다. 정갈과 야생동물을 친구로 삼고, 로마의 친구들과 춤을 추듯 함께 지냈습니다. 금식하여 저의 얼굴은 핏기가 없게 되었고, 욕정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죽음 직전의 모습은 차가운 육체와 다 말라 빠진 몸을 가지고도 잘수 있었던 것은 저의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저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수주간 금식하곤 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매우 슬퍼하면서 받은 유혹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78년 사막에서 안디옥으로 되돌아온 제롬은 젊은 아폴리나리스의 강의를 듣고 안디옥 감독 파울리누스가 주는 사제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379년 사제로 수임을 받은 1년 후 제롬은 380년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밑에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 콘스탄티노플로 갔습니다. 그곳에 거하면서 니사의 그레고리와도 친분을 가졌습니다. 또 그곳에서 오리겐의 주석들을 탐독하게 되었고, 그의 작품들 중 일부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즉 382년, 그는 안디옥의 파울리니누스와 파울리니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와 함께 로마로 되돌아왔어. 로마 감독 다마수스가 주재했던 종교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종교 회의는 안디옥의 분파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제롬은 서기로 역할했고 다마수스의 개인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다마수스의 요구에 따라 헬라어로 성경을 기초로 하여 라틴으로 된 신약 성경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 35년 동안 평생의, 평생의 작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제롬은 로마시에 거하는 귀족 부인들의 금욕적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마르셀라, 파울라, 그리고 유스토치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르셀라의 집에서 금욕적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제롬은 이런 여인들과의 경솔한 관계, 그의 단호한 성경적 비평주의, 그리고 회의한 로마 성직자들의 비판으로 인해 많은 적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84년 로마 감독 다마수스가 세상을 떠나자 시리키우스가 그 직을 이었지만 제롬과 그렇게 친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정죄했던 사악한 자들과 이교도들로부터 공궁에 빠지게 되었고, 제속적 여인들로 인해 공궁에 빠지면서 제롬은 개인적 경건과 학문을 위해 동방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여행이 그의 두 번째 동방 여행이었습니다. 385년 남동생 파울리니안과 파울리니앙과 여러 명과 함께 출발하여 사이프러스로 갔다가 안디옥에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파울라와 다른 여인들을 만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그녀들은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 떠났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리고 여성 파울라의 도움으로 남성들을 위한 수도원을 제로몬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출생지를 기념하는 성전 근교에 지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세곳의 공동체도 세웠습니다. 파울라로 하여금 한 공동체를 주관하도록 하다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딸 유스토치움이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당시 제롬은 주님의 탄생지로 알려진 근교에 있는 큰 동굴에서 일하면서 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유학교를 개설하고 예루살렘 방문자들을 위해 여행 숙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때 파울라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다시 방문한다면 이곳에 머물게 되겠죠. 그년 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팔레스타인의 풍경과 아름다움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여러 야만족들, 야만족들의 대이동으로 인해 얼룩져 있었고 오리게니즘과 펠라기아니즘과의 헬라기아니, 논쟁으로 격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루피누스, 조비안, 그리고 비질란티우스와 논쟁했습니다. 드로머의 성격은 빈정되고 성급하고 그리고 자만하였습니다. 로마 감독 다마소스는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고 동정녀로 지내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요셉의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헬비디우스에 반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영속적 동정녀성을 동정 위한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수도사의 글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파울라의 조카인 판마치우스는 이런 이단적 서적을 제롬에게 보냈습니다. 이때가 393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롬은 판마치우스를 변호하면서 *Apology to p a m p h u s 라는 책을 써서 이단성을 가진 책자를 비판했습니다. 수년 후 다시금 검역주의 를 변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395년에서 400년 제롬은 오리게니 즘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친구였던 루피누스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안 오리겐의 여러 작품들을 라틴으로 번역하면서 오리겐의 학문을 칭송했습니다. 티포이 감독 어거스틴도 제롬과 루피누스 간의 언쟁으로 큰 불편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스티는이 논쟁에 마지못해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롬의 명성을 알리게 된 것은 논쟁에서라기 보다는 성경 본문에 관한 그의 비평적 노고였습니다. 교회는 그를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했던 모든 박사들 중 가장 위대한 자로 칭송합니다. 제롬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에 살면서 행동감 있게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어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유대인 학자인 바르아나니아스를 고용하여 낮이고 밤이고 히브리어를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연구, 참회, 명상으로 시간을 주로 보내는 제롬은 마침내 성경적 해석의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롬은 이미 로마에서 라틴어역 신약 성경을 개정하고 1편을 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촉구했던 주위 사람들과 친구들은 원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에게 고무시켰습니다. 그는 열왕기로 시작하여 다른 책들을 하나씩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학문적 열정이 아니었다면 그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시작된 라틴어 역본 성경을 가리켜 불가타라고 부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롬은히버리어 연구에 몰두하며 자신을 유혹하는 불타는 사악한 잡념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404년 자신을 열심히 돕던 파울라가 세상을 떠난 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년후 제롬은 고트족의 알라리기 로마를 포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비통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술 활동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야만족들이 이집트를 지나 팔레스타인까지 진격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밀려 펠라기안 이단자들이 홍수 때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제롬은 이들의 반대하는데 늘 힘을 쏟았습니다. 얼마 후 파울라의 딸 유스토치움마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은 제롬은 곧 병에 들었습니다. 2년 동안 병에 시달렸던 그는 일어날 기령마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411년 인생의 마지막 장소에서 그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에게만 자신을 헌신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노환으로 가난으로, 그리고 친구들의 사망으로 매우 힘들었던 것은 80세 이상이 되어 4 2 6년 9월 30일 평화로운 불우심을 받았습니다. 13세기 그의 시신은 시스틴 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저서입니다. 제롬의 최고의 글작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라틴으로 번역한 불가타입니다. 405년 완성된 불가타는 1546년 로마 카톨릭의 트렌트 종교 회의에서 로마 카톨릭 공식 성경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험정력 킹제임스 험정력과 같은 현대 영어판 성경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15년 동안 제롬은 성경 주석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그로 오리겐이선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등에 관련된 것을 번역하는 것이었고, 신약 성경 가운데 빌레몬, 갈라디아스, 에베소스, 디도스,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요한 계시록 등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서신들을 들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의 지원을 반대하여 써서 판마치우스에게 보내는 것, letter to 판마치우스, Against the John of Jerusalem. p a u l 의 딸, e u s t o 에게 보내는 서신, Letters to Eustochium. 그리고 힐라리온의 생애, Life of Saint Hilarion. 조비안에 반대하여, 헬라기안들의 반대하여 등등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325년에서 378년까지 선 위인들의 생애, Lives of Illustrious m e n 을 통해 제로은 134명의 위인들에 대한 간략한 생애를 더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마테 등부터 시작하여 그가 살았던 당시까지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 연대기를 첨단화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에서 제롬은 성경 읽는 것의 중요성을 기독교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런 성경 말씀 가운데 살고 그들을 묵상하고 이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알지 말고 추구하지도 말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지상에서라도 하늘의 맛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하다고 하여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들은 번역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보다 깊은 의미를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한 회중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얻을 수도 있으며, 배운 자들이나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함께 같은 본문에서도 다른 뜻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들의 열매들을 지상에서 따기를 원하는 것을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백하기로는 누구든 그렇게 딸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도서 주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일 예뱀, 즉 사탄이 비밀적으로 누군가를 물게 되면 그는 죄의 독에 물리는 것입니다. 만일 물린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형제들과 스승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성은 그를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자신의 상처에 대해 고하기를 끌인다고 하면 약은 결코 그에게 투여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 가톨릭인들은 그를 칭송하여 성인으로 받들지만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인들은 그의 저서들을 그렇게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애매모호한 사상은 그의 삼일체의 개념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롬은 신적 본체에 있는 세 히포스타세스 즉 위격이라고 말하는 멜레티안들, 제윗격과 함께한 히포스타시스라고 말하는 파울리아들과 파울리안들과 유사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또 현대판 교황권 지상주의, 만 아니라 맹신을 추구하는 제수이의 선구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제수이선 예수회죠. 이러한 면은 어거스틴과의 서신 왕래에서 잘 드러납니다. 시에로니무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 0번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최초의 조직 신학을 제시한 책으로 하나님 세계 자유 성경 등네 권으로 된제1 원리를 지은 교부는 누구입니까?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제1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1원리. 여기 <laughs> <이렇게> 보면은 <laughs> 이분이 그 제1원리론에 대한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책을 아, 꽤 긴데요. 그래도 아 읽어드리는 게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 내용은 오리게네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네, 이것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오리게네스는 185년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열심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철저한 신앙교육과 세속교육을 받은 그는 플로티누스의 서성 아모니우스 사카스 문화에서 배우며 철학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소양을 쌓았습니다. 202년 부친이 순교로 생을 마감한 이후 생계를 위해 문법학교를 열어 큰 성공을 거두며 당시 알렉산드리아 주교 데메트리우스에게 발탁되어 예배신자들의 교리 교육에도 헌신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이른바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는 그의 명성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로마와 요르다니아, 팔레스티나의 체사리아, 체사레아 등등을 다니며 가르침을 펴기도 했는데 바로 이것이 관할 주교 데메트리우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아직 평신도라는 점을 들어 문제로 사으리 하자, 체사레아의 주교가 오리게네스를 사제로 서품하였습니다. 이후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을 때 데메트리우스는 그의 사제직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파문과 함께 유배를 명합니다. 이에 오리게네스는 체사리아로 피신하여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리학교와 유사한 학교를 설립하고 설교와 성서주석의 두 모임을 수행하였습니다. 250년 대치우스 황제 박해 때 붙잡혀 옥살이를 하고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결국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 위대한 인물이 어릴 적부터 키워오던 순교의 꿈은 사실 이루어진 셈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고대에서 그리스도교 안팎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벌어진 소위 오리게네스주의 논쟁의 여파로 불행히도 많은 저술이 조직적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그의 작품들 중 일부만이 그리스어로 전해오고, 많은 분량이 루피누스 등의 라틴어 번역본으로, 번역본으로 전해져 옵니다. 엄청난 분량의 저술은 철학과 신학, 영적 생활 등 그가 건드리지 않은 분야가 도무지 없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 특별한 교부의 사상과 저술을 신학자, 신비가, 주술가의 새 면모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지식과 엄청난 창의력을 동시에 갖춘 참으로 희귀한 역량의 대신학자였습니다. 특히 네 권으로 구성된 일 권은 하느님, 이 권은 세상, 삼 권은 인간, 사 권은 성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원리론, 프린스피스, 이건 모든 면에 있어 토마스 대 아키노의 신학대전 순마 데 순마 테올로기에 의 성구가 됩니다. 이 작품은 젊은 시절에 씌여진 것인데, 그러 지나치게 대담한 가설들이 있어 사후에 박해를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성서의 토대를 두고 신앙 규칙, 레귤라 비데이에 충실했는지 그의 저술들을 직접 읽으며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애써본 사람은 금방 알게 됩니다. 사실 그의 과감한 가설들은 예컨대 영혼 선제설, 이런 가설들은 도의적 주장, 도그마티코스의 성격을 지닌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자기 시대의 언어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신학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신학적 실험 내지 훈련의 성격을 띈다고 보아야 할, 할, 어, 할 것입니다. H. 크루젤이 말했네요. 그러나 그는 창백한 지식인으로만 머문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저술 곳곳에서 드러나는 아찔한 영적 통찰력은 이미 깊은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천주교니까, 아, 너님이라고 했네요. 하나님 체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절기어 사도 바울로의 사도 바울로의 표현을 비로 말했듯이,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는 한평생 세상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성사 안에서 간파하며 마치 아가서의 신부와도 같은 열망으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숨은 현존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변모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여정으로서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이후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은 사실에 있어서 이 도식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더 리바그의 보정을 빌지 않더라도, 그를 그리스도교 전통이나 위대한 신비가 중 하나로 보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리겐에서는 이렇게 뛰어난 신학자의 영적서성으로서 자기 삶의 토대를 무엇보다 성서와 그 해석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의 세 번째 면모는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추석가라는 데 있습니다. 그를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으로 비판을, 비판을 면치 못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리겐에서는 고대 교회에서 어느 누구보다 역사문은 비평적 감각으로 충만한 주석가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본문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후약학 성서에 대한 최초의 본문 비평이라고 할수 있는 헥사폴라 같은 놀라운 작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문의 문자 혹은 역사적 의미의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즉시 그 너머로 나아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약성서의 표상은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파스카 사건에 적용시켜 이해해야 할 예언 혹은 예형임을 깨달아야 하는 반면, 신약성서의 경우 그리스도께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은 신앙인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나가 장차 다가올 세상의 예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것입니다. 이 통찰의 토대를 두고 나온 것이 유명한 성서의 참중의미 혹은 사중의미, 자구적, 윤리적, 영적 의미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신학과 영성, 성서 주석, 수도 생활 등 교회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교구입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대 아퀴노와 함께 교회가 얻은 가장 위대한 서성인 오리게네스의 사상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는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의 면면의 성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글은 가톨릭신문의 이연학 신부님이 쓴 글입니다. 자, 오리게네스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지금 나눴습니다. 1 1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저술한 대표적인 세 가지 책은 무엇입니까? 신의 도성, 사비일체론, 참회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아, 우리, 아, 조금 전에 우리 오리게네스의 원리 이거 읽어야 했는데, 이것도 마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오리게네스, 오리게네스에 대한 책인데요. 자, 원리론, 원리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교부에 속하는 오리게네스는 매우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별명이 붙습니다. 하나는 교부, 다른 하나는 성경 주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비 신학의 창시자입니다. 오리게네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 신학자이며,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도입한 최초의 교부라는 점입니다.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리겐에서는 니케아전 교부에 속합니다. 이 시기는 교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시기이며 지금의 사도신경과 같은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185년경 알렉산드리아의 유복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레오니데스는 셉티미우스 세베르스 황제 통치기간에 일어났던 202년 박해 때순교합니다 오리게네스가 아주 어릴 때의 일입니다. 오리게네스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자로 추정되며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단히 학구적이고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가르치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아버지 덕택에 헬레니즘, 교육, 헬레니즘 교육을 받았고 성경도 배웁니다. 어릴 적부터 청명했던 오리게네스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아버지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종종 했습니다. 안타깝게 이런 아버지와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살 점에 아버지는 순교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순교로 모든 재산은 로마에 몰수되고 남은 가족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기독교 여성이 오리게네스를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녀는 안디옥 출신의 파울루스라는 남자를 아들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안디옥 출신의 이단자였던 파울루스는 그녀의 집에서 기도회를 열어 오리게네스를 초대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오리게네스는 문법과 문학을 가르칠 정도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잠시 후에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잠시 후에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서의 제자가 되어 성경 교리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불가능한 것이며, 아마도 책으로 클레멘서를 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겐에서는 어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교사로 활동합니다. 학생들에게 기초문법을 언어적 문헌학적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문법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오리겐에서는 여러 책에서 문법을 강조하고, 성경 해석에도 사용합니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 알렉산드리아에서 교리 교사들이 전무하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오리게네스에게 교리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후에 추교가 될 헤라클레스라는 제자에게 초급반을 맡기고 자신은 고급반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헬라크레스는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저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오리겐에서의 강의가 이단자들과 철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이로 인해 위대한 철학자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전역의 그 어떤 지역보다 가장 지성적이며 종교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밀교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탁월한 철학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도서관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고, 신 플라톤주의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종교적이며 철학적 배경은 그에 오리겐에서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통적 성경 해석관에서 멀어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특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주주의 영향은 교회의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그곳에서 유대교와 논쟁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지성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고 이것은 원리론의 축을 이룹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리겐에서는 문법 강의를 중단하고 신학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수사본을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읽고 스스로 고자가 됩니다. 신학을 하면서 얼마 가지 않아 수사본을 팔아버린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겐에서는 철학적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를 배웠으며 70인역을 즐겨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난해한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이 사람은 교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에서 오리겐에서의 영향으로 정통교회로 돌아옵니다. 제리력가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오리겐에서에게 필사자를 붙여주고 성경의 깊은 뜻을 해석해주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리겐에서의 방대한 저술은 전적으로 암브로시우스의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오리겐에서는 먼저 요한복음 주회를 하고 두 번째 원리론을 저술합니다. 오리겐에서의 저술 목적에서 가장 큰 것은 지적인 문제로 인해 영지주의자들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정통교회 안에서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은 오리겐에서의 저술 방향을 결정합니다. 유명해진 오리겐에서는 곳곳에서 초청을 받아 여행을 합니다. 아라비아 총독의 초대를 받아 잠깐 보스트라에 다녀오자 알렉산드리아의큰 폭동이 일어나 많은 시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모든 학교가 폐쇄됩니다. 간신히 몸만 가이사례로 피신합니다. 오리게네스를 대면한 예루살렘의 알렉산드는 그를 초청해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신도였던 오리게네스는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잠잠해진 틈을 타서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가이사레로 가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말년에 데메트리우스로 인해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데메트리우스는 오리게네우스를 오리게네스를 알렉산드리아에서 교리 공부를 시키도록 격려한 주교였습니다. 데메트리우스는 오리게네스가 악마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하면서 시끄러워집니다. 오리게네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합니다. 오리게에서는 악마도 완고하게 반항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와전된 것입니다. 에메트리우스는 이집트 지역에서 교회 회의를 열어 오리게네스가 이집트 지역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이 회의 결과는 다른 내네 지역에서도 의결되어 어결, 어결 거의 퇴출당하는 위기에 빠집니다. 예로니무스는 이단 사상이 아니라 오리게네스의 능병과 뛰어난 학식의 영향을 참지 못해 시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다시 가이사아로 건너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249년 데키우스의 박해로 인해 감옥에 갇힌 오리게네스는 모진 고문을 받지만 배교 비트레이어는 하지 않습니다. 비트레이. 그러나 박해로 인해 그의 몸은 많이 망가져 결국 몇년 뒤에 티루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나이 69세 또는 70세로 추측됩니다. 자, 이제 오리겐에서의 원리론이라는 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리겐에서의 원리론은 기본적으로 철학서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과 신학의 범주에 넣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학자들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원리론이 철학적 사유를 통한 기독교 변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독자의 몫입니다. 간략한 내용은 먼저 서론에서 신앙 교범을 제시합니다. 본론은 모두 네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에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리고 천사들과 그들의 타락을 다룹니다. 2권에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동일성 그리고 창조사역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과 심판 등을 다룹니다. 3권에서는 자유의지와 죄, 유혹, 모든 존재의 하나님께로의 회기를 다룹니다. 마지막 4권에서는 성경의 영감이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4권 4장은 앞선 글을 되돌아보는 재고론입니다. 자, 1권 서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듣고한다. 진리는 육신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씀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들려졌다. 성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고린도 우서 13장, 13장 3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 전성되는 진리를 보존해야 한다. 그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승부에게 나신 분이다. 피조된 것이 아닌 그분은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했으며 승천하셨다. 셋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영예와 존엄이 일치한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된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일권 본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을 비추어 알게 하신다. 불로써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시고 인간 속에 거하신다. 신적 감각은 불멸하는 지성적 감각이다. 눈이 아니라 마음이며 정신에서 온다. 하나님은 신적 감, 신적 감각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성부 그리스도는 구원 경륜을 위해 인성을 취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는 곧 말씀이다.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시다. 피조물은 생명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영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 나은 피조가 아닌 영혼부터 본성상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또한 하나님의 광채시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보고한다. 모든 피조물을 아들에게 무릎을 꿇는다. 성령은 구약에서도 드러난다. 배례를 삼위일체 이름으로 받는다. 성령을 모독하며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 32절. 아버지에 관한 지식은 아들이 계시를 통해 성령 안에서 얻어진다. 성령은 널 성령이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하신다. 성령 없이 구원이 없다. 성령은 거룩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게 한다. 타락은 천사들이 악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에서 더 나쁜 상태로 떨어져 더 사악한 것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배반자여 도망자다. 사람들은 천사들의 운명에 동참했으니 그들 역시 사단의 운명에 종속된다. 종말은 완전한 해체나 소멸이 아니라 새로워집니다. 또한 특성이 변하고 형체가 변형되, 변형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권입니다. 원리론 이권. 오리겐에서의 원리론 이권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다양함은 불일치가 아니고 세상을 채우신다는 말이다. 즉, 한 몸에는 각기 다른 지체가 존재하여 조화를 이룬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피조생에는 다양하나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은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가시적 존재는 비주얼, 음, 비주얼한 음, 지스턴스죠이 가시적 존재는 육체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바울은 부활시에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을 것이라고 한다. 영혼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입을 때 자기 안에 불매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영혼은 자유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고유한 본성의 자유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행동의 진로를 결정한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창조주는 구원주이시다. 인간은 연약하고 허약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 우리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그분의 본성, 신성이 음 위의 상태를 비우고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 사이에 거처하셨다는 사실을 지극한 놀라움으로 찬탄에 마지 않는다. 능력이시고 아버지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여자의 모태로 들어가 아기로 태어나고 죽음 앞에서 고뇌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다. 인간의 이해력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성령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과 함께 있던. 동일한 영이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있었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말하게 하신다. 본성과 영혼으로 결합된 모든 것은 움직임의 원인이 자신 안에 있다. 이것은 무생물도 동일하다. 본성에 의한 충동에 의해 움직인다. 이성은 선하고 알맞은 것을 자극하는 충동을 강화하거나 그 반대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 그럼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이 본성으로만 살아갈까? 아니다. 바울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이야기하듯 쓰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귀하고 천한 그릇이 되는 것은 자신에 달려 있다. 본성이 방탕하지만 교육을 통해 변화는 가능하다. 난폭한 사람도 얼마든지 온유한 사람이 된다. 성경의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완고한 마음을 그 사람 자신이 내하면서 악을 따르기 때문이다. 즉, 땅을 내버려 둠으로 엉건키와 가시나무가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 4군.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 성경. 특히 그 구약은 예수의 오심을 예언하며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면 구약이 예수를 예언할 수 없다. 모세의 율법에 담겨 있으나 너울로 가리어 율법 안에 숨겨진 빛이 예수의 오심으로 빛나게 되었으며 그분은 너울을 치우셨고 문자의 그림자가 지니고 있는 좋은 것들을 점차 알게 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까? 구약의 예언을 읽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 못한다. 이단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한다. 이것은 성경을 영적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문자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구약의 모형과 그 모형 안에 담긴 뜻을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영적 해석이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갈과 사라는 두 계약이다. 하갈은 율법이고 사라는 복음이다.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 속에 미래의 일을 숨겨두셨다. 성경의 문자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의 말씀이나 그러면 너는 잘될 것이다 등의 말씀은 영적 의미와 관계없이 유익한 것이다. 실로 진리들은 역사적 이야기들 안에 감추어져 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제 결론이 아니고 이 정현욱이라는 이분의 결론입니다. 오리겐에서는 초대 교부 중에서 어거스틴 다음으로 방대한 저작과 영향을 끼친 교부입니다. 알레고리 성경 해석을 시작한 교부이며, 철학적 사유를 통해 성경을 더 깊이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의 책에는 성경을 더 공부해야 한다의 글이나 신비로 감춰져 있다 등의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리겐에서는 성경을 너무 깊이 파헤치려는 욕심에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추측함으로 이단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 하심이라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귀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지옥도 악마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으로 결국 오리게네스로 하여금 최고의 교사와 이단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데메트리우스는 오리게네스를 논쟁하고 단죄합니다. 또한 오리게네스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헬라클라스조차도 오리게네스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그의 교리적 문제로 인한 것들은 학적 학자, 것이라고 학자들은 바라봅니다. 영혼선제설에 대한 부분도 오리게네스의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케아 신경을 옹호하고 변론한 아타나시우스나 세 명의 가파도기아 교부들은 오리게네스의 교리가 완전히 성경에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통 신학자의 범주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오리게네스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을 과하게 상상하여 생긴 일입니다. 성경에 대한 사랑과 연구에 대한 열정은 배워야 하지만, 불필요하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또한 명의 교부를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살았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겐에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저술한 대표적인 세 가지 책은 무엇입니까? 신의 도성 또는 신국론 삼위일체론, 참외록 고백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어거스틴에 대한 일반적 평가. 교부들 중에서 어거스틴에게는 많은 연구가들이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교부, 초대 교회의 완성자, 서방 로마 교회의 아버지, 초대 기독교 교회가 나온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 등의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고 납니다. 어거스티은 영어식 이름이고 그의 라틴어식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를 연구한 어떤 교회사가들은 어거스틴이 교회의 모든 신학적 전, 전통을 종합하는 자리에서 있다고 하며 중세 이후의 모든 신학 전통을 수립, 발전시키는 관문에 서 있었다고도 하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어거스틴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어떤 중요한 사상도 없다고 할 만큼 어거스틴의 신학 체계는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는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문학가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는 고백로고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사상은 좋은 면으로든 나쁜 면으로든 중세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대신교회, 가톨릭성공회등 거의 모든 서구 기독교의 주류들이 그의 뒤를 잇는다고 자처하고 16세기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장 존경했던 신학자이기도 해서 그는 전체 서방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교회관이 정통신학에서 벗어났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교회사가들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아프리카의 북부인 소도시 타가스테에서 AD 354년에 출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통적 이교도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희생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티는 6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초등학교 교육은 엄격해서 어거스티는 종종 교사의 체벌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세속적 성공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아들의 내면의 세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아버지의 희생과 수고를 고마워하면서도 그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어거스틴이 17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생애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에 있어서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녀를 통해서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권면을 거절한 것은 곧 당신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모니카는 기독교 가정에서 엄격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인내와 온유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기도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남편을 인내와 기도와 전도로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고, 자기를 오해하고 미워하던 시어머니도 인내와 온유로 굴복시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모니카는 누구보다도 어거시튼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별했던 그녀는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으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예민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고 다른 소년들을 경쟁에서 물리치려고 발부둥 쳤습니다. 학교에서 매를 맞는 굴욕을 당할까봐 애써서 공부했지만 공부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웅변의, 웅변의 대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내용은 고대 로마의 유명한 웅변과 키케로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 작품들을 읽고 줄줄이 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받은 교육의 목적은 화술을 배우는 것,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자기 생각을 따르게 하는 웅변술을 섭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교육으로 자기 표현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눈물을 흘릴 줄 알았을 뿐더러 남들을 울릴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43세의 어거스틴은 소년 시절의 교육 방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오, 나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 그때 나의 웅변이 다른 학우들의 것보다 더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로는 모두 연기와 바람뿐이 아니었습니까? 청소년 시절. 16세의 어거시티는 스스로 고백하듯이 정욕의 노예였습니다. 내 육체의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욕정의 미치광이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법에 의해 금지된 부끄러운 짓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려고 17살 되던 해인 371년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는 남들처럼 출세하기 위해 웅변이나 수사하게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갖 정욕의 수렁에 빠졌고 도둑질도 했습니다. 온갖 교만과 허영이 가득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여자와 동굴을 시작하여 15년 동안 함께 살며 1 9살에그 여자에게서 아데오다투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아들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허영과 육체의 쾌락을 쫓아 방탕한 생활에 젖어있던 어거스틴은 19세 때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키케로의 포르텐시우스를 읽고 그 내용에 감동을 받아 육체적인 쾌락보다 더 고귀하고 높은 지혜와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뛰어난 언변과 문체보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면서 철학에 평생을 바칠 것을 결심합니다. 그후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교리를 학습하는 예비 신자반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에 젖어있던 그에게 구약 성경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잔인한 내용들과 세속적이고 부도둑한 이야기들이 많아 보였고 영적 지혜나 고전의 교양미와 세련미를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약도 지혜의 근본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지루한 족보들이 나와, 어거스틴는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내가 성경으로 돌이켰을 때, 성경은 키케로에 비해 아주 무가치하게 보였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들의 성경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나는 겸손해지기를 거부하고 교만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용적이라기보다는 배타적이었습니다. 감독들은 자기들의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에도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이교와 신 플라톤 주의에 빠져들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적대감을 갖고 마니교도들과 사깁니다. 마니교는 헬레니즘화된 조로아스트교로 빛과 어둠이라는 두 궁극적 원칙 혹은 두 신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종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결국 마니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성경은 초라하고 초잡하여 진리를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고, 만이교의 가르침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무언가 참된 지식과 진리를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이교의 빛과 어둠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빛의 산물인데 반해 물리적 우주는 어둠에서 기원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악의 기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악한 행위에 책임이 없다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악한 행위는 어둠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다른 성품이라는 견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잘못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그 세계로 돌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가장 뛰어난 교사로 일컬지는 파우스트스와 대면한 후 크게 실망하고 9년 동안 열정적으로 지지해왔던 마니교를 떠나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교만 가운데 짓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입은 마귀의 득과 같았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경의 이름들의 이름의 음절들을 섞어서 만든 마귀의 올감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그 이름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가슴에는 진리가 없는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타가스테에 있는 동안 그의 친한 벗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어그스틴의 마음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383년, 그는 최고의 연설가가 되리라는 야망을 품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384년 밀라노의 수사 학 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이 교수직은 자연스럽게 정부 고위 관료가 될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밀라노에서의 어그스틴의 생활은 여전히 번민하는 삶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욕구와 함께 물질적 세속, 세속적 명성에 대한 욕망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유전되었다고 여긴 성적 욕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있을 때 모니카는 아들에게 떳떳한 결혼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애인의 철을 정식 아내로 삼는 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북받치는 슬픔을 참으면서 10년 이상 같이 지내오던 여인은 아프리카로 떠나보냈습니다. 이것은 나의 가슴을 찢어 유혈이 낭자하게 한 커다란 충격이었다. 나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는데, 무명의 여인은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울며 밀라노를 떠나 아프리카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거스티는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떠난 후,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소개한 신부가 법정 결혼 연령이 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무렵 어거스틴은 프로티누스의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신플라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를 통해 그는 악의 문제에 대해 좀더 만족할 만한 대답들을 발견하고, 또한 회의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어거스틴에게 영적 세계 안에 참된 세계가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 안에 불변하는 모든 선의 근원과 모든 실체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이 철학은 어거시티니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종교와 철학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암브로스를 통해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암브로스와의 만남. 384년 가을, 어거스틴은 암브로스 혹은 암브로시우스라고도 합니다. 암브로스를 만납니다. 함께 밀라노에 머물고 있던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암브로스는 외소한 최고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가 인도하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안브로스의 설교 내용보다 설교 방법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의 경건한 삶과 탁월한 설교, 구약의 난해한 구절들을 설득력 있게 해석하여 만이교의 비난을 해결해 내는 메시지에 감복하면서 신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수사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의 내용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였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워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무언가 분명한 빛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신의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그의 가슴 속에 점점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이 밝아올수록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곧그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된 모습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시틴의 말입니다. 주님은 다시 나 자신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 나의 바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끔찍했지만 나 자신에게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 눈으로 그 모습을 직접 보게 하시고 나의 사악함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싫었습니다. 안브로스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중요한 난제들이 해소된 후 어거스틴은 만일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미지근한 신자는 되고 싶지 않고 자신의 모든 정욕과 야망을 버리고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해야 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그는 육체의 정욕의 유혹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 그 무렵 어거스틴은 유명한 심플라톤주의 철학자 빅토리누스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는 소식과 황제를 수행하던 두 명의 고위 관리가 아타나시우스가 쓴성 안토니의 생애를 읽고 복음을 받아들여. 관직과 결혼을 포기하고 수도자의 길을 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수도사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육체의 정욕을 정복해 버렸다는데 자신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욕정을 자제하지 못한다는 점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때 어거스틴은 정원의 무화과 나무 밑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비통하게 부러지졌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 내일 하여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나는 왜이 순간에 나의 초한 죄를 청산하지 않는가? 나는 내내 울면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장 비통한 슬픔이 눈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근처 어떤 집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모르겠으나, 집어서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집어서 들고 읽어라. 라는 후렴이 연급 후 들려왔습니다. 그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노는 어떤 게임이 있었는가 하고, 그러나 전에 그런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거치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펴서 내 눈이 처음으로 머무는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는 성경을 집어들고 그의 눈이 처음으로 닿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허망한 시절은 지나가고 내게 축복의 날이 임했습니다.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육신적 정욕을 이제는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육체적 소욕을 앗아가으나 더욱 참되고 위대한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386년 늦은 여름이었습니다. 다시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후 어머니에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승리의 기쁨에 겨워 주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된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이전 사상과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회심이 신 플라톤 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고대 철학의 유산과 기독교의 전성을 엮어 새로운 직조물을 짜낸 그의 신학 사상은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이상의 글은 기쁜 소식 동설교의 이항교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니 저술한 대표적인 세 가지 책, 신의 도성, 삼일 체론, 참회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12번입니다. 펠라기우스에 관하여 쓰시오. 2002년도에 나온 문제네요. 펠라기우스 수도성이며 도덕적인 사람이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펠라기우스에 관하여 한번 봅시다. 펠라기우스는 350년경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4세기 말 로마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 윤리적인 삶을 접한 후 도덕적 갱신을 촉구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믿었기 때문에 당시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그를 신뢰했다고 전해집니다. 펠라기우스와 펠라기우스주의. 알리스토메그라스는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교회 역사상 가장 강한 반발심을 불러 일으킨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대척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흔히 펠라기우스 주의라고 불리는 이 사상이 펠라기우스 혼자만의 사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펠라기우스는 로마 교회 내부의 도덕적 개혁을 촉구함으로 신학 사상보다 도덕적 개혁에 훨씬 더 관, 관심이 많았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와 켈레스티우스, 시 루피누스, 율리아누스 등의 혼합 사상으로 볼수 있다는 학자들의 연구를 무시할 수없답니다알리스트 메카레스는 메크라스는 펠라기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의 사상과 강조점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이 운동과 연계된 다른 사상들은 다른 인물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말하죠. 이를테면 죽음과 죄의 전의에 관한 견해는 펠라기우스보다 켈레스티우스와 루피누스에게 더 많은 비을 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펠라기우스는 실용주의자에 가까우며 그런 행실을 격려하는 신학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은 인물은 오히려 펠레스티우스와 루피누스였다. 따라서 어느 것이 펠라기우스 개인의 신학 사상이고, 어느 것이 이른바 펠라기우스라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어떤 사상을 주장했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중심 사상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목창균 교수는 펠라기우스 사상 체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자유의지와 인간의 책임이었으며 그가 강조한 건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였다고 전합니다. 다시요. 펠라기우스 사상 체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자유의지와 인간의 책임이었으며 그가 강조한 건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였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간은 타락 이전의 아담처럼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의 전적 부패와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며, 아담의 죽음 역시 죄에 기인한 문제가 아닌 창조 때부터 정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의 죄의 결과가 아닌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도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이신청이이 신칭이 역시 부정했습니다. 브루스 데머리스트는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칭의는 죄악된 습성을 극복하고 보상한 윤리적 목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과 관계된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칭의를 실현시킬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이가 그렇게 한다고 펠라기우스는 주장했다라고 밝힙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 목창균 교수는 펠라기우스의 인간 이해는 자연주의적이고 낙관주의적인 것이 특징이다.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행이나 악행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자신의 의지 활동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반박, 펠라기우스 주인은 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으로 펠라기우스 주의를 반박한 인물은 아우고스티누스였습니다. 아우고스티누스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우고스티누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 후손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죄에 오염되었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점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죄는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질병과 같았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죄성은 인간을 오염시키고 죄스러운 행위를 선호하는 본유의 편견을 가진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선을 선택하고 할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아우고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차이를 인간의 상황과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과 관련해 설명합니다. 아우고스티누스에게 인간은 손상된 상태에서 그 스스로 공경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우고스티누스에게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 것을 부인하는 자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단으로 정죄되었으나 조시모, 조시모 교황에 의해 정통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로마 관리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황제 호노리우스는 펠라기우스와 켈레스티우스를 로마에서 추방하려 했습니다. 또 시모 교황 역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펠라기우스주의를 정죄하게 됩니다. 이들은 431년 에베소 공의에서 다시 한번 정죄하는데 이후의 펠라기우스와 텔레스티우스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굴까요? 터툴리아누스입니다. 터툴리아누스에 관해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테르툴리아누스, 영어식으로 어, 터툴리안, 불어식으로는 테르툴리앙 독어식으로는 터툴리아누스라고 합니다. 아, 커빈투스 세티미우스 플로렌스 테르툴리아누스 이게 이름인데 무지하게 길네요. 커빈투스 세티미우스 플로렌스 테르툴리아누스 이이 이 사람은 우리에게 터툴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데 터툴리아는 영어식 발음이고 브루식 이름을 영어로 표기한 것에서 유리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터툴리안 혹은 터툴리아누스라는 이름 대신에 더 복잡해 보이는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그 이름이 라틴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라틴 신학의 대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글로 번역된 기독교 고전총서 사권 초기 라틴 신학 역시 그의 이름을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페르툴리아누스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그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공격하면서 이단인 몬타누스 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삭제되었고, 그나마 존재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으로 부정확하고 추관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알란트는 테르툴리아누스의 생애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오직 그 자신의 기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출생연도도 사망연도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기록에 의해 그의 출생지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였다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인 로마 장군, 로마 장군이면 이 센츄리언이죠. 100명 정도 되는 부대원의 수장, 성경의 백부장. 로마 장군의 아들로 태어나 안정된 환경 가운데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수사학과 법학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언제 회심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의 기독교 저작들의 저작연대가 195년에서 220년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의 회심년도는 분명 그 이전이었을 것으로, 즉 195년 이전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가 언제 기독교로 회심했는지,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회심년대를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략 193년에서 197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의 회심년도만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분, 즉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도 지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틴어 성경, 즉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는 아까 우리 제롬이라고 했죠. 테르틀리아누스가 사제서품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같지 않은 평신도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의 저작 내용을 감안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저술을볼때 그가 교회 직분자로 봉사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은 확실히 정당해 보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생애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그의 생애 후반에 스스로 몬타누스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몬타누스주의란 본래 157년경에 나타나 성령의 급속한 임재를 기다리고 그 조짐을 보았다고 가르친 이단자 몬타누스를 추종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였고 기록된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중시하는 신령주의 스피리츄얼리즘이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당시 가장 강력한 이단 중 하나였던 몬타니즘, 몬타니스, 몬타누스주의에 빠지게 된 것은 20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 당시 몬타누스주의가 신령주의 색채보다는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음숙주의 색채가 훨씬 강했던 점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몬타누스주의이단이 금욕적 음숙주의로 등장하고 선행, 성행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당시 교회의 세속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큘라, 세큘라.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의 길을 걸을 때마다 신령주의나 스피리츄얼리즘, 분리 적인 음숙주의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리거리즘이라고 돼있죠. 음숙주의.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교회의 세속화가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이단의 길로 가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르툴리아누스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단에 빠진 것은 결정적으로 그 자신의 잘못입니다. 비록 테르툴리아누스가 말년에 이단에 빠지는 신앙적인 우를 범하긴 했지만 그의 저술에 나타난 신앙만큼은 초대교회의 가장 건전한 기독교 사상에 속합니다. 그의 이름을 가진 이단이 발생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까지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 이단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비판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페르툴리아누스의 성경적 신학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큰 행사, 영향을 행사한 반면에 그의 극단적 신앙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큰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경건한 자를 미워하는 성품의 소유자, 테르툴리아누스에 대해 독일의 유명한 초대 교회의 연구가 한스폰 캄펜하우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신학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는 거의 유대인이다. 비하인네인 유대. 라고 독일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본, 한스폰 캄펜하우제. 저술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최초의 가장 뛰어난 기독교 저술가로 평가됩니다. 특히 라틴어로 된 신학 용어들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 때문에 그는 기독교 라틴어의 창시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의 라틴어 저술들은 당시 신학 저술이 대부분 학문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던 점을 감안할 때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고, 또한 서방교회가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세우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의 저술 속에 사용된 라틴어는 기독교적으로 새롭게 차용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많아 그의 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글들은 대체로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이 반영되어 직선적이고 호전적이지만 라틴어 문체는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헬라어 저술들은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은 반면에 그의 라틴어 저술들은 31개가 남아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적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술 대부분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하고 예외적입니다. 남아있는 라틴어 저술들은 연대별로는 몇 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그가 몬타누스 주의자가 되기 이전과 이후의 것으로 분류되고, 신학적으로는 기독교를 변화하는 변정적 저술들과 교리적 논쟁적 저술들과 실천적 금욕적 저술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정적 저술들로는 변정, 영혼의 정거에 관하여 유대인에 반대하여 송독 스카풀라에게 등이 있고, 교리적, 논쟁적인 저술들로는 이단들에 대한 규정들에 관하여, 헤르모 게네스에 반대하여, 마르키온에 반대하여, 발렌티누스 주의자들에 반대하여, 프락세아스에 반대하여,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는 정갈 해독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육신에 관하여, 영혼에 관하여 등이 있습니다. 실천적 금욕적 저술들로는 순교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극장들에 관하여, 세례에 관하여, 인내에 관하여, 참회에 관하여, 아내에게 우상숭배에 관하여, 일부일처에 관하여, 박해시의 도피에 관하여, 정결에 관하여, 금욕에 관하여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마지막 네 개의 저술에는. 몬타주, 몬타누스주의의 과격한 사상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에 관하여, 이단들에 대한 규정들에 관하여, 우상숭배에 관하여 등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상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사상입니다. 서방 교회의 교리 형성에 끼친 테르툴리아누스 신학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특별히 사위일체 결의와 기독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프락세아스에 반대하여 해서 세분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사위일체 트리니타스라는 용어를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위 하나님을 세위격, 드레스베르소네이며 한 본질, 우나 섭스탄티아라고 설명합니다. 성자와 성령은 각각 2위와 3위이시며 3위 하나님께서는 한 본질, 한 실제, 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헤르툴리아노스는 3위가 한 분이 아니라 하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분 하나님 각각의 활동, 즉 경윤, 오코노미아에 따라 3위가 구별되지만 그 경윤적 활동이 통일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곧 경륜적 삼위일체론입니다. 또한 그는 우니오와 우니타스를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우니오는 숫자로 하나 내지는 단수를 의미하는 반면에 우니타스는 여러 부분이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통일체를 의미합니다. 기동론과 관련하여 테리,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께서 양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한 인격 안에서 혼합된 것이 아니라 결합된 이중적 상태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는 이제 쭉 라틴으로 이렇게 써놨네요.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사이를 어느 정도 구분했지만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테르툴리아누스의 영향으로 서방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동방 교회가 그리스도의 양성 논쟁과 삼위일체 논쟁에 휩싸이기, 때, 휩싸이기 얼마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양성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소하고 삼위일체 개념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방 철학이 신학에 도입되는 것, 즉 성경과 철학이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도적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이단으로 정의했고, 이러한 이단의 세례는 무효라고 가르쳤으며, 박해를 피해 도망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고 재혼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르툴리아누스는 기독교를 옹호하는 자신의 책 '변증'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 역사, 역사가 어떻게 종결될지를 내다본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 의해 추수될 때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은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 즉, 순교자들이 흘린 피에 의해 정복되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고신대학교 교수 황대우 교수님의 글입니다. 테르트리아누스에 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중세 교회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성직 매매를 금했고요 성직자 결혼을 금했고요연옥설과 성모 예배를 주장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레고리의 생애와 사상입니다. 그레고리 1세는 540년경 로마의 귀족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가문은 두 명의 로마 주교를 배출했는데, 아가페스투스 1세와 그레고리의 정교부였던 페릭스 사세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의 온 가정은 모두 신앙심이 두터운 어머니 실베리아와 성자라고 할 정도의 칭호를 받는 두 명의 고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시장직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은 자선기관에 바치고 남은 돈으로는 여섯 개의 수도원을 세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수도사가 되어 엄격한 금욕 생활과 수도 생활을 통하여 경건한 생활을 했지만 결국 그로 인하여 그의 건강은 매우 병약하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돌이켜 보면 정치적으로는 외부의 야만인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육 세가 될 무렵에는 야만족인 토틸라가 로마에 침입하여 로마라는 이름을 역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할 정도의 야망으로 로마를 수없이 괴롭혔습니다. 10세가 될, 무리, 10세가 될 무렵에는 이탈리아 내에서 고토족들이 정복되기 시작하였고 유스티니안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들을 목격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게르만 민족들의 이동에큰 여파를 이탈리아가 뒤집어 쓰면서 사회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게르만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스티니안들의 죽음과 그레고리 1세의 등극 사이에 3명의 주교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레고리 1세는 후대의 교회 음악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하기도 하였고 예배 순서의 모범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교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영국의 최초로 어거스틴을 성교사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저술한 책들입니다. 그가 저술한 목회율, 페스트럴페스트럴 룰에서는 사제직의 본질과 특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목회자로서 마땅한 실천해야 할 생활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마땅한 실천, 이거 아니죠. 마땅히 실천해야 될. 실천해야 될이라는 말보다는 할이 좋습니다. 실천해야 할. 생활 덜이라기보다는 생활이라고 하는 게 좋죠. 덜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율 가운데서도 교회 행정에 관한 부분은 백미라 할수 있을 정도로 중세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한 거는 사도들의 설교가 보여주는 법칙들을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사도들이 보여준 설교는 모든 것의 근원은 내부의 영적 생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하면 됩니다. 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산은 영적인 띄우고 면보다는 물질적 이익을 올리기 위하여 잘 정비하였고, 또한 교구는 종교적 성공을 위해 잘 조직하였습니다. 되었다 이 말은 이건 영어식 표현이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그가 저술한 욥기가 주는 교훈 Morals on the Book of Job 이라는 책은 문예부흥시대 이전까지의 윤리학의 기본 교재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 사상에서도 라틴 교회가 나온 4명의 박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로마의 주교제를 교황제로 조직의 패턴을 바꾼 사람의 하나로 꽃을 피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그의 삶은 그가 가졌던 칭호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종의 화신이라 할 만큼, 큰 중세교회의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604년 3월 1 0일 64세의 일기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레고리 1세의 신화, 서론입니다 중세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의 황제 재직으로 기간은 재직한 기간은 590년, 음, 590년 9부터 이렇게 되 있네요. 9월부터겠죠? 604년까지 14년간 눈부신 활약으로 꽃을 피우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교황으로 황제의 직위를 겸하게 되기도 하였는데 황제의 직위를 겸하게 된 이유는 이러합니다 476년 서 로마가 망한 뒤부터 서 로마에는 그레고리 1세가 등극할 때까지 황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레고리 1세 이후 이탈리아 내에서 교황의 권위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고, 황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또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레고리 1세 이전부터 롬바르드 야만족들이 침략하기 시작했는데, 이들과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앞장을 서야 하는데, 롬바르드족을 방어할 책임을 교황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 1세는 교황으로서 황제가 해야 될 어려운 일까지 잘 수행하게 됨으로써 교황의 지위까지 부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교황이 롬바르트족들과 로마 제국들 사이에 평화 협상의 문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레고리는 황제로서 이 일들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레고리는 롬바르트족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 평화 협상의 문제를 잘 해결한 뒤부터 그 결과로 교황층이 정치적인 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는 교황이라는 칭호를 받기 합당한 최초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후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친 교황제도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학 다른 학은 중세시대를 일컬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리 면에서 기독교를 생각해 볼때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사의 부속에 지나지 않지만, 제도로서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사가 중세서방교회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성경은 그 어떤, 또한 성경은 그 다른 어느 지식이나 과학보다도 더 무한하고 위대하다고 그는 말한다. 어거스틴이 가르친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중심인물이며 구약은 신약의 예언이고 신약은 구약의 해설이라고 한다. 그레고리는 마지막 교부요 첫 교황이며 중세 카톨릭의 전형을 보인 지도자로서 중세 기독교의 문을 연 인물입니다. 그는 독창적인 천재성을 없었으나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을 중세에 전달한 통속적인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작품은 성경주회, 그 중에서도 엽기 해설, 목회자의 임무, 이탈리아 교부들의 생애와 기적과 설교집 등이 있습니다. 그레고리의 신학은 가톨릭 교리를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의 대표적인 신학 사상은 연옥사상과 성례론입니다. 그후 그레고리의 신학은 후대 스콜라 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 1세의 신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회의 실제적인 생활면에 있어서는 제롬의 극단적인 금족주의와 고행주의를 따랐으며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어거스틴의 사상을 본받았고 그 이후 그의 신학은 반펠라기우스주의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레고리의 삼위일체와 기독론은 324년 니케아 회의 때부터 칼케돈 회의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잘 개성했지만, 인간론과 구원론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신앙과 성경의 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음, 성경이 아니라 뭐 위경 이런 거죠. 가경을 포함하여 유전을 성경과 동등시하며, 말씀보다 교회에 우선한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계급 제도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와는 달리 교황과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등으로 나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구원론입니다. 그레고리의 신학 사상과 행정 능력은 그가 저술한 경건한 이탈리아의 교부들의 생애와 기적, 그리고 로마 가톨릭 성직자의 성격과 임무 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해석을 우화적으로 해석한 괴변들이 많습니다. 그레고리의 신학은 예정론보다는 성례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고 세례 이후의 지연 죄는 회개하여 보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지연 죄는 공적과 참회에 도움이 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희생의 반복이기 때문이라면서. 화채설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화채설이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성례 위주와 사제주의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개신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행하고 기념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헬라 정교회에서는 세례, 견신례, 고해 미사, 원래 종류 소품 등을 성례로 행하고 있으며,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 견진, 성찬, 고해, 본인 임직 종부로 칠 성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그레고리 1세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옥에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어 그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든지, 금금을 들이든지봉사 일을 하게 되면 그 영혼들이 천국을 갈수 있다는 학설을 만들어 그의 신학의 일부로 확정하였습니다. 연옥 사상은 그레고리 그 이전 이미 헤르마스스에, 헤르마스스에 암시되고 있었고, 키프리안과 어거스틴에게서부터 부분적으로 가르쳐지기 시작했지만, 그레고리는 신앙의 중요한 요목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미하지만 마태복음 5장 26절을 인용하여 최초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톨릭 교회의 의식을 신의 은총으로 중요하게 보았고 그 의식은 성도들의 외적인 신앙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켰고 연옥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동방 교회는 죽음과 심판의 중간 상태를 말하나 서방 교회에서는 그레고리 이후 연옥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작은 죄들은 죽음 이후에도 심판 전에 연옥의 불로서 정결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중부기도로 연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친 사람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계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킬 때 인간은 의로운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된 원죄에 대하여는 세례를 통하여 용서가 되며 사는 동안 짓는 모든 죄는 성례전을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성례와 고행을 통하여 죄를 완전히 탄감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성례의 의식을 말씀의 근위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후 카톨릭 신학의 구원론은 참회의 통해, 자백, 면제, 탄감이라는 순서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살때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고행과 성찬을 통하여 자함을 받을 수 있고 죽음 이후에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중보기들을 통하여 은금을 드릴 때마다 액수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될수 있다는 것이라고 가르친 최초의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 1세입니다. 자,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님의 글인데요. 교황 그레고리우스와 교리적 변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황제도의 기원과 발전. 교회 역사를 세 시기, 곧 초대, 중세, 전 현대로 나누는 방식을 3분법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초대와 중세의 분기점을 590년으로 본다. 물론 이것은 역사 공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해석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가령 우리나라가 언제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는가 하고 물으면 누구나 1945년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언제부터 근대화되었는가를 물으면 그 대답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느 때를 중세로 볼 것인가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어떤 이는 중세의 시작을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을 받은 313년으로 보는가 하면 니케아 종교회의가 개최된 325년을 중세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북 유럽에서 온 종족들, 곧 동고트족, 스고트족, 반달족, 그리고 프랑크족 등 야만족들의 침략으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476년을 중세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590년을 중세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그레고리우스 1세가 교황이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교권의 시대를 엮어갔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교황이라고 불린 이는 그레고리우스 1세였다. 로마 가톨릭은 사도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었다고 보고, 그이후의 로마 감독을 교황으로 간주하여 그레고리우스 1세를 제64대 교황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2세기 이후 서서히 대두된 교회관 변질로 나타난 인간중심의 계급구조였다. 신약성경에서는 장로와 감독이 동의어였으나 점차 이를 구별하여 장로보다 상위다스림의 직분이 감독이라고 보았고 감독 위에는 대감독이 있다고 보아 교회 직분을 계층구조로 이해했다. 그 결과가 500년 후 교황직의 출현이다. 기독교가 313년 로마 제국에서 공인을 받고 380년 국교가 되자 교권 체제가 굳어졌고 교회의 고위 성직자 곧 감독들은 세속 권력과 함께 공직자에 해당하는 편의와 혜택을 누리면서 황실과 국가 행정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헨리 차드윅이라는 영국의 교회사학자는 고위 성직자들이 로마 제국 내의 신흥계급으로 대두되었다고 평가했다. A new type of leader in the community.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그레고리우스 1세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탁월한 교황으로 간주하는데, 보로디아누스와 실비아의 아들로 출생했다. 이미 펠릭스 3세와 아가피토라는 두 교황을 배출했던 유명한 가문 출신이었다. 일찍이 법률을 공부하고 성직, 공직자로 살았으나 부친의 사망 이후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시실리아에 여섯 개 수도원을 세워 국상과 고행에 전념하며 라틴 교부들의 문헌과 성경을 연구했다. 지나친 고행으로 일생동안 위장병으로 고생했다고 한다. 후에는 부제가 되었고 579년에는 교황사절로 콘스탄티노플에 파견되었다.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우위권 경쟁으로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로마 교회를 대표하여 콘스탄티노플에 파견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 역량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586년에는 로마로 돌아와 교황 펠라기우스 2세의 코문으로 교회일을 관장했다. 그러던 중 589년 테베레 음, 강의 범람으로 전염병에 감염되어 펠라기우스 2세가 590년 1월 사망했다. 6개월간 후임 교황을 선출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만장일치로 그레고리우스를 교황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수도 생활에 마음이 있던 그레고리우스는 교황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심지어는 위장을 하고 로마를 탈출하려 했으나 타이에 의해 590년 9월 3일 교황이 되었다. 그는 처음 자신을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종이라고 말했을 만큼 겸손했으나 9일 교황은 신앙의 머리라는 이름으로 교황제도 혹은 교황권을 확립하고 절대 권력자가 되어 14년간 통치하고 604년 3월 12일 사망했다. 당시 교회는 그의 묘비에 하나님의 집정관이라고 기록하여 그를 높이 평가하였고, 9일 대그레고리우스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는 레오 1세,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티우스 3세와 더불어 교황제도에 가장 영향을 끼친 교황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그는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에 이어 라틴 교부의 내네 박사로 불리기도 한다. 교리적 변질. 그레고리우스 1세는 유능한 행정가로서 교황령, 곧 바티칸 시티의 기초를 놓았고 성교사를 파송하여 교향, 교황령을 넓혀 교세를 확장하기도 했다. 교회 음악에도 영향을 끼쳐 그레고리안 찬트가 중세 교회 음악으로 정착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키리의 엘레이션,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와 크리스테 엘레이슨,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가 수된 성가 예식서가 되게 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잘못된 교리를 공표하여 교리적 변질을 가져왔다. 즉 세례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세례 받은 후에 부만 죄는 하나님의 은청으로, 은총으로 행해진 득 혹은 공로로 사함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성자들도 우리의 중보가 될수 있다고 보았고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연옥은 교회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교황은 연옥의 영들을 해방시켜 천국으로 보낼 권한이 있다고 믿었기에. 사자를 위한 기도와 사자들을 위한 헌금이 성행하게 되었다. 또 교직자의 독신 제도를 주창하였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교회의 교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천사나 소위 거룩한 것들의 중계자가 되었고 연옥, 성골 숭배, 이적과 기사, 이교적 미신 등을 도입한 인물로서 미신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오늘 우리가 볼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로마의 오도된 교리, 전통에 빠지도록 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다. 그때로부터 발전된 몇 가지 교리적 변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황권의 확립이다. 초대교회의 겸손한 섬김의 직분이 사라지고 인간적 다스림의 직분이 교황제도로 발전하였고 교황은 지상권을 주장하고 세속왕으로 군림하기까지 했다. 둘째, 성만찬관의 변질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념으로서의 성만찬이 자첨 희생제사로 변질되었다. 처음에는 신체적 임재설, 코 o r p o r a l presence를 막연히 주장하였는데 831년에는 레드베르투스에 의해 화체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게 된다. 이로부터 400년이 지난 1215년, 라테란 회의에서 하체설이 공식 교리로 채용되었다. 셋째,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성자들에게 하는 기도가 생겨났다. 성자와 순교자가 존경받게 되면서 점차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행해지고 성자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787년 제2차 니케아 회의에서 공식 승인되었다 넷째, 마리아 숭배사상이 대두되었다. 승모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여 로마 카톨릭에서 모든 성자의 수반으로 이해한다. 이레네우스는 그를 새 인간의 어머니란 뜻으로 The Second Eve라고 하였고 테르툴리아누스 클레멘스는 금욕적 감정에서 마리아의 영혼 동정여서를 주장한 바 있다. 4세기 이후 기독론 논쟁에서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mother of god 이 용어는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처음 써였고 451년에 모인 칼케돈 회의의 칼케돈 신경에도 나타난다. 4세기 이후 기독론 논쟁에서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로 인정되고 테오토코스입니다. 성자들의 어뜸이 되었다. 150년까지는 마리아를 우상화한 기록도 숭배한 기록도 없다. 그러나 후일 마리아에 대한 여러 전설이 유포되었다.곧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313년 이후 헬라 로마의 이교 숭배자의 영향으로 마리아의 상이 나타났고, 5세기부터 마리아 숭배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로마 가톨릭은 누가 보음 1장 28절과 1장 42절에 근거하여 마리아 숭배를 승베, 주장했는데, 중세시대 이 숭배가 더욱 심화되어 마리아 숭배를 위한 시가, 시와 노래가 생겨났으며, 아베 마리아도 그중의 하나였다. 마리아 숭배가 심화된 원인은 중세시대에 부인을 높이는 무사도의 영향도 적 없지 않았다. 마리아는 정결하고 죄가 없는 성모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정결하고 무죄했다는 소위 무죄 수태설을 믿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마리아 숭배는 이태리인 피트 다미안에 의해 고향되었는데 그는 고행과 금욕을 힘썼으며 1058년에는 추기경이 되었던 사람이다. 후에는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였다는 마리아의 영원동정녀설 마리아도 성천했다는 소위 마리아의 성천설까지 나왔다. 다섯째, 비밀 고해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죄의 고백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졌지만, 레오 1세 이후 신부 앞에서 하는 개인적인 고백으로 변화되었다. 당시 고백은 허용되었으나 강요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703년, 매츠 감독에 의해 처음으로 강요되기 시작했다. 강요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섯째, 사치스런 교회당과 성상숭배가 되, 대두 되었다. 돈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지자 집회장소를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 예가 콘스탄티노플의 성소피아 성당이었다. 또 그레고리오스 1세 당시 로마의 7대 교회가 그러했다. 이미 히에로니무스, 요한 크리소스톰 등은 교회의 사치를 경고했고, 참되고 거룩한 생활로 단장된 것만이 참된 성전이라고 교회의 사치를 비판했으나, 이런 풍조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814년 교회 내의 성상 숭배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했고, 무슬림 교도는 이를 우상 숭배라고 비난했을 정도였다. 7. 곱째향 의식이 나타났다. 향을 태우는 일이 처음에는 건물을 훈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향불은 첫 4세기 동안 예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점차 예배의 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테르툴리아누스와 락탄티우스는 향을 피우는 의식과 관련하여 이것은 이방인의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의식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325년 분향이 예배의 한 요소가 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처럼 인간 중심의 고위 성직 계급의 출현과, 더불어 신약 교회의 원리는 점차 변질되어 미신과 이교적 풍습이 교회에 섬에 들기 시작했다.이런 점이 중세 시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게 했고, 결국 미신과 인간 중심주의가 대두되어 교리적 변질을 초래한 것이다. 자 15번입니다. 15번, 서방 아, 교회를 위기에서 건지는데 크게 공헌한 800년 경의 이 황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을 잃고 기독교 이름으로 이땅 위에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수도원을 많이 건립하였고 교구와 교구 제도를 개선했고, 11조를 법제화시키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및 십계명을 널리 보급해서 평신도들의 질을 높이고 성직자 교육과 금욕적인 삶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황제는 누구입니까? 샤를마뉴 황제입니다. 샤를마뉴 대제라고도 하죠. 2015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샤를마뉴 대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어, 샤를 마뉴 유럽의 아버지 한남대학교 성배경 교수님께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굉장히 긴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보면, 음, 읽어보면, 아,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샤를마뉴는 제가 이샤를마뉴 발음이 잘안 돼가지고요. 그냥 샤를마뉴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샤를마뉴는 힐데가르트에게서 난 자식 중 유일하게 생존한 아키텐 왕 루이를 면전에 불러들였습니다 때마침 왕국 전역에서 프랑크족 지도자들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냥 되었다로 하겠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동의 아래 샬마뉴는 루이에게 왕권의 절반을 주고 그를 제위의 상속자로 삼았다. 아헨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던 1월 어느 날에 그는 심한 열병으로 몸져 누웠다. 병석에 누운 지 7일째 되는 날 그는 성체를 배령하고 1월 28일 오전 9시에 숨을 거두었다. 일기 72세, 여기한지 47년째였다. 아인하르트의 샬마뉴의 생애라는 글에서 나온 글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샬마뉴는 814년에 사망했다. 하지만 사망 당시 그의 일기가 72세라는 아인하르트의 기록에는 고기를 갸우뚱하는 이들도 많다. 이 기록이 맞는다면 그의 생년은 742년이 되었는데, 그의 부모가 혼인한 해가 744년으로 되어 있으니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의 출생기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여러 도시들이 서로 그 영광을 다투지만 하나같이 그럴듯한 추측일 뿐이다. 중세 유럽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의 출생이 이렇듯 베일에 쌓인 것은, 그 시대의 기록문화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한 방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사망년도가 814년인 것은 확실한 듯하다. 50년에 가까운 그의 지세가 끝난 이 해가 유럽의 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었다는 것 또한 확실하다. 이는 샬마뉴의 지세가 단순히 하나의 제국을 이룩한 정복과 위대한 통치의 시대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유럽이라는 하나의 문명이 탄생한 시대였기 때문일 것이다. 814년으로부터 정확히 1200년이 주 되는 올해 2 0 2 1 4년에선 글이네요. 2014년은 그래서 유럽, 유럽인들에게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해인 것이다. 제국의 건설. 유럽의 탄생은 흔히 샬마뉴 제국으로 일컬어지는 프랑크 제국의 건설 찰마니는 프랑스 표기이며, 영어 표기는 Charles the Great, 독일어로는 Karl der Große, 라틴어로는 c 로루스 칼로루스 마그누스 입니다. 프랑스 제국의 건설에서 시작되었다. 여느 제국과 마찬가지로 그의 제국 또한 칼로스 일으킨 정복의 결과였다. 그는 새로운 다윗이라는 잔사의 손색이 없는, 무적의 전사였고 서양의 광개토 대왕이라 해도 괜찮을 유럽의 정복자였다. 아인하르트의 전기는 그의 죽은 샬마뉴가 마치 말 안장 위에서 평생을 보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그는 프랑크 왕으로 즉위한 768년부터 30여 년 동안 수많은 군사 원정에 나섰다. 즉위한 이듬해 아키텐과 가스코뉴의 반란이 첫 시험대였다. 그와 공동으로 즉위한 동생 카를로마는 원정을 거부하여 형제가 불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3년 뒤 스무살을 간 넘긴 그는 도련한 죽음을 맞았고, 무슨 영문인지 그의 처자식은 롬바르디아 왕의 궁정으로 황급히 비신했으며, 이로써 샤럴은 그의 아버지 당구왕 페팽이 나눠준 왕위를 독차지하게 되었다. 여하튼 프랑스 남수부의 반항은 철퇴를 맞았다. 한편 778년, 샬마뉴는 그의 충복 롤랑, 롤랜드를 잃은 바스크 원정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차후 에스파냐 변경령을 설치하는 데 성공하여 피레네 지방을 지배아래 두었다. 샬마뉴의 제국 건설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이탈리아 원정이었다. 6세기 후반 이탈리아 북부에 침입하여 왕국을 세운 롬바르디아족은 8세기 초부터 다시 세력을 확장하여 로마를 위협했다. 754년 당구왕 페팽은 롬바르디아족을 격퇴하고 로마에서 라벤나에 이르는 이탈리아 중부지역을 성베드로의 재산으로 기증한 바 있었다. 20년 뒤 그의 아들 때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샬마뉴가 교황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롬바르디아 왕데시데리우스의 딸을 아내로 맞고는 채 1년도 안 되어 친정인 파비아의 궁정으로 돌려보내고 그에게 장차 9명의 자녀를 낳아줄 13살 난 바이에른 귀족의 딸 실데가르트, 귀족의 힐데가... 딸과 곧바로 재혼하여 개인적인 원한까지 샀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번에도 역시 교황청의 요청에 응하여 773년. 제네바이 소집한 군대를 이끌고 알퍼스를 넘은 샤르은는 9개월의 포위 끝에 대시데리우스를 붙잡아 코로비 수도원에 유폐하고 자신의 왕위에 롬바르디아 왕위를 합침으로써 이제 프랑크인들과 롬바르디아인들의 왕이 되었다. 이에 못지않게 역사적 의의가 자목 컸던 것은 닥션을 비롯한 동방 원정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교 세계 밖에 있었던 이 이교도 종족들을 개종시키는 일에 사도적인 열정을 쏟았다. 문제는 그 열정이 폭력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무려 18차례나 거듭된 작센 원정은 30년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치료했다. 그는 정복된 작센 지역을 여러 성교구역으로 나누고 개종사업을 독려했으며 심지어 악마 승배에 물든 작센인이 개종을 거부할 경우 사형에 처하는 법령을 포고하기도 했다. 작센인 지도자 비두 킨트를 중심으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베르댕에서단 하루에 4,500명의 가담자를 처형했다. 베르댕이 학살로 알려진 이 폭우 외에도 그는 엘베강 뉴욕에 사는 1만명의 작산인들을 갈리아와 게르마니아 각지로 뿔뿔이 흩뜨려 놓았다고 한다. 봉신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채 아바르족과 손잡고 반란을 깨했다고 기록된 바이에른 공작 타실로 또한 시알마뉴의 대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데시데레우스 왕의 사위인 그는 장인처럼 수도원에 유폐되었고 바이에른은 작신과 마찬가지로 프랑크 왕국의 백작령으로 분할되었다. 작신과 바이에른의 정복으로 오늘날 독일 땅의 대부분이 프랑크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배후기지로 삼아 그 동쪽의 오랑태들즉 종종 훈족과 혼동된 아바르족, 폴란드,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판노니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등지의 슬라브족들을 예속시킬 수 있었다. 제국 서쪽 끝의 브르타니와 이탈리아 남부의 베네벤토 지역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샤를마뉴에게 공물을 바쳤다. 이렇게 칼로스 일어난, 일으킨 그의 제국은 오늘날의 유럽 지도에서 프랑스 전역과 에스파냐의 피레네 지방, 벨기에와 네덜란드, 엘베강 유역까지의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 보헤미아와 헝가리 일부, 슬로베니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북해에서 지중해까지, 대서양에서 엘베강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알프스 끝자락 카린티아에 이르는 대제국이 등장한 것이다. 로마 제국의 부활 로마인들이 교황 레오의 눈을 뽑고 혀를 자르려는 등 폭행을 저질러 교황은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샤럴은 로마로 가서 큰 혼란에 휩싸여 있던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 겨우내 그곳에 머물렀다. 그가 황제의 칭호를 부여받은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는 이런 칭호들을 몹시 꺼려했던지라 비록 대축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교황의 계획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날 성당에 발을 들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칭호를 취하는 것에 대해 동로마 황제들이 드러내 보인 시기를, 시기를 아주 끈기 있게 견뎌내야만 했다. 그리스인들의 국가에서는 이제 황제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약한 여자가 제 위에 있기 때문에 교황 레오와 로마 종교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고대 황제들이 거처로 삼았던 로마를 포함하여 이탈리아, 갈리아, 게르마니아 등 여타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는 프랑크인들의 왕을 황제로 추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샤를 왕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의 탄신 이래 하느님과 모든 사제들과 신도 요청에 따라서 교황 레오는 대관식을 거행하여 그에게 황제의 칭호를 부여했으며 그는 이를 겸허하게 수락하였다. 로슈 연대기입니다. 서기 800년 12월 25일 성탄절 미사에서 샬 마녀는 로마인들의 카이사르요 아우구스투스로 등극했다. 샬를이 자신의 대관식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위에 두 기록이 상반되게 증언을 하듯이 과연 누가 무슨 동기와 의도로 그런 계획을 꾸몄는지는 역사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일견 적흥적으로 보이는 이 해프닝은 실은 3대에 걸친 관계발전의 산물이었다. 카롤링조의 원조가 된 그의 조부 샤를마르텔은 일찍이 732년에 프랑스 중부의 루아르강 부근까지 북상한 무슬림 군대를 격퇴함으로써 교황청에게 새로운 보호자 역할을 해줄 실력자로 눈도장을 받았다. 그의 아들 페팽은 아버지와 달리 교황청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751년 궁제로서 왕권을 쥐고 있던 페팽은 교황의 성인 아래 궁전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왕위를 차지했다. 754년 페펭에게서 군사적 보호를 약속받은 교황 스테, 스테파누스 2세는 파리로 행차하여 페펭과 그의 두 아들을 선수 도유하는 것으로 화답했고, 그리하여 앞서 말했듯이 교황국가의 토대가 된 페펭의 기종이 기정이 이루어졌다. 요컨대 프랑크 왕국과 교황층 사이에 왕조의 정통성과 군사적 보호를 주로 주고받는 윈윈 전략에 따라 미월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800년 성탄절 이전부터 샬마뉴는 교황청에게 이미 제2의 콘스탄티누스로 불렸다. 그리고 그해 그해 로마 입성 때 교황 레오 3세는 황제를 맞는 고대의 예법을 갑절로 하여 몸소 50리 밖까지 나가 그를 영접했다. 프랑크인 통치자에 대한 교황청의 의존은 사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수장인 로마 황제, 즉 콘스탄티노플의 바실레우스가 교회의 보호, 보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교황이 페펜과 샬마뉴에게 부여한 로마인들의 보호자라는 칭호는 본래 바실레우스가 이탈리아를 관할하는 총독에게 내리는 칭호였다. 그들이 롬바르디아족에게서 탈환하여 교황청에 기증한 그 영토 자체도 실은 법적으로 비잔티움 제국 또는 동로마 제국의 영역이었고 전통적으로 게르만족 지도자에게 콘술이나 왕같은 칭호를 하사하는 것 또한 그 황제의 권한이었다. 하물며 겨, 그의 신하에 불과한 로마의 주교가 일개 야만족의 우두머리를 로마인들의 황제로 추대한 것은 비록 그 집의 영역이 사실상 동로마에 국한되었을지언정 여전히 유일하게 정통성을 지닌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노플의 바실레우스에게는 하나의 도발이자 치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기대하는 대상은 중복자로서 명성이 차지한 프랑크족의 왕이었다. 800년에 그에게 성지수호자라는 칭호와 함께 성묘의 열쇠를 보낸 예루살렘 교회 총대주교의 행동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황 또한 이미 로마에서 추소되는 추하의 바실레우스 초상을 자신의 초상으로 바꾸고 공문서에 그의 제위연도 대신 자신의 제위연도와 를마뉴의 이탈리아 제위연도를 나란히 기입했다. 게다가 동서 로마와 마찬가지로 그 교회들 사이의 관계 역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로마의 교황은 고압적인 데다가 더 이상 라틴어를 쓰지 않는 비잔티움의 황제보다는 비록 야만족 출신이기는 하나 라틴어와 라틴 문화, 로마 교회를 우르르는 프랑크인 권력자와 의사 소통하기가 더 편했을 것이다. 두 교회가 멀어지게 된좀더 직접적인 계기는 성스러운 이미지, 즉 이콘을 둘러싼 파란이었다. 그것은 아나톨리아의 군사령, 군사령관으로서 쿠데타를 일으켜 새 왕조를 세운 레온 3세가 726년 성상파괴령을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본디 신의 형성은 유대교와 마니교 이슬람과 단성론 교회 등의 철저한 일신교에서 배격하는 것이었지만,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가 전파된 초창기의 시대 상황과 맞물려 오랫동안 용인되고 심지어 권장되어 왔으며 그 결과 일반 대중에게는 신령한 기운과 추술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승배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다 공교롭게도 샬마뉴가 재관을, 음, 재관을 썼을 당시 비잔티움의 제위는 열성적인 성상 옹호자인 여황후, 권력욕에 사로잡혀 황제인 친아들을 감금하고 눈을 돌려낸 비정한 여황제 이레니의 수중에 있었다. 앞에서 인용한 연대기가 주장하듯이 로마 황제가 법적으로 공위 상태라는 것은 사실상 제국을 이룩한 프랑크의 실력자에게로 제위를 옮기기에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여하튼 이로부터 빚어진 정통성 다툼은 비잔티움 황제가 샤를마뉴를 로마인들의 황제가 아닌 그냥 황제로 인정하고 샤를마뉴 또한 로마인들의 황제라는 직설법 대신 하나님에 의해 대관한 아우거스투스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위대하고 화평케하는 황제 폐하 카롤루스라는 왕국어법을 쓰는 것으로 허지부지 넘어간 듯하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단지 제강과 타이틀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다 로마 제국을 모방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상당한 결실을 보았다 샤를마뉴는 21개의 대주교자와 200여개의 주교구와 수도원령, 그 두배가 넘는 백장령, 5천에 이르는 관리를 두어 그의 광대한 제국을 통치했으며, 로마의 법률과 행정을 본받아서 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기록한 법령집에서 각종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서를 양산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로마의 문화와 지식이 보존되기를 바랐고, 문예보호자로서의 이런 바람이 카롤링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유럽 최초의 르네상스로 결실을 맺었다. 그는 학자들의 보시오 학교와 아카데미의 창시자였다. 그의 사위로 호미로스라고 불린 안길베르트와 아인하르트 같은 프랑크인은 물론이고, 롬바르디아의 역사가 파울루스 디아코노스와 피사 출신의 문법학자 페트루스, 호라티우스로 불린 영국 요크 출신의 알킨, 에스파냐 비시코트족 출신의 테오델푸스등 유럽 각지에서 초빙된 명망 있는 학자들이 아헨의 궁정을 아테니의 아카데미처럼 만들었다. 일종의 무상공 교육 안에 해당하는 789년의 한 유명한 측령은 아동들에게 읽기와 쓰기, 단수 등 기초교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그 교구와 수도원마다 학교를 설치하도록 지시한다. 샬마뉴가 설치한 아헨의 궁정학교는 장래의 관리와 수교, 수도원장을 길러내는 묘판이었다. 그가 자녀 교육에 쏟은 열의와 그 자신의 학구열 또한 남달랐다. 810년 일식에 대한 그의 질문에 답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천문학자 덩갈에서 하니 그의 지적 호기심을 증언한다. 비록 규모와 범위면에서 14세기, 15세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 비할 바는 못 된다고 해도 유럽 지성사의 관점에서 카롤링 르네상스의 역사적 의의는 그에 못지 않다. 서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자칫 꺼질 수도 있었던 고전 문화가 이를 통해서 기사회생한 것이다. 변존하는 고전 라틴어 문헌의 상당수가 이 시대에 필사된 것이며 만약 이렇게 보존된 텍스트들이 없었다면 고전을 재발견한 근대 르네상스 시대의 열정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연히 기록 문화 또한 기사회생했으며 카롤리나 서체라는 오늘날의 소문자 스체와, 소문자체와 이 서체로 쓰인 많은 문서와 문헌들이그 증거로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아헨의 궁중학교에서 잔뼈가 굵은 아인하르트, 아인하르트가 2세기 로마 제국의 역사가인 스웨토니우, 스웨토니우스의 황제의 열전을 본또 시언 알마뉴의 생애가 가장 또렷한 증거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찰마뉴는 유럽의 지적 부흥의 길을 연 문명의 사도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샬마뉴 황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 번입니다. 서임권 논쟁으로 카노사이 군력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남긴 교황과 황제는 누구입니까?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7세고요. 황계는 하인리 4세입니다.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7세 황계는 하인리 4세 보겠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에 대해서 제가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1077년 1월 25일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우 7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성으로 가서 용서를 구한 사건을 말합니다. 교회의 성직자 임명권인 서임권을 둘러싸고 독일 왕과 교황이 서로 대립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교황 권력이 황제 권력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전환기에 벌어진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인이 사제는 군력을 맛보았으나 독일에서의 권력 장악에 성공한 후 1084년 로마를 탄환하여 탈환하여 교황을 폐위시키며 복수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은 로마를 떠나 이듬의 망명지에서 쓸쓸히 객사하였습니다. 카노사 카노사 굴욕을 세속군주가 굴욕을 맛본 대표적인 사건이라 한다면 14세기 초에 있었던 아나니 사건은 교황이 겪은 치욕적인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1303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교황 별궁이 있는 아나니에서 생포된 후, 로마 귀족 가문 출신 지아라 콜로나에게 뺨을 맞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한달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계획적인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재임 초기부터 강력한 교회 개혁과 세신 운동을 펼쳤는데, 당시 세속의 군주가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직자 임명권, 즉 서임권을 다시 교회로 가져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독일왕 하이니 사세는 이에 반발하자 교황은 그를 파문하고 독일왕 하이니 사세를 도와주는 귀족이나 사제도 파문한다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하이니 사세는 계속 대적하고자 했으나 이미 많은 독일 귀족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새로운 황제를 추대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하이니 사세는 어쩔 수 없이 교황에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76년 겨울 교황 거레고리오 7세는 하이니가 이탈리아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이니 사세가 자신을 몰아내려고 오는 것으로 알고 두려고 했는데, 이때 카누사 성의 백작부인 마틸데는 교황을 자신의 성으로 초청하여 하이니의 공격에 대비한 피난처로 삼게 하고 자신의 성체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마틸데는 서임권 분쟁 때 열렬히 교황을 지지한 교황의 절친한 동맹자였습니다. 한편 하이니 사세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자신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반란의 기미가 보이자 교황을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쥐라산맥을 넘자 독일왕이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고해자의 모습을 하고 카노사를 향해 갔습니다. 수도사들이 입는 거친 옷과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로 1077년 1월 25일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사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은 하이니이를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이니이는 계속 성문 앞에서 고해복을 입고 검식을 하며 교황의 허가를 기다렸습니다. 성직자의 기본은 용서를 하는 것이므로 결국 3일후 1월 28일 교황은 하이니 사실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했고 일설에 의하면 하이니는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빌었다고 전해짐. 그날 밤 마틸대와 하이니는 함께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함으로써 하이니에 대한 교황의 파문은 종결되었습니다. 하문이 취소되자 하이니이는 즉시 자신의 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간호사의 구력으로 굴욕, 하이니이는 교황의 사면을 받았지만 독일의 제후들은라인펠트의 루돌프를 황제로 추대했고 하이니이는 루돌프를 상대로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는 양측의 중재자로 자임했으나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난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1080년 하이니를 다시 한번 파문하고 폐위를 선언했습니다.그러나 하이니 사세가 내전에서 승리하여 이족들을 굴복시키자, 파문은 아무런 효력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독일 내 권력 장악에 성공한 하이니 사세는 1080년 이탈리아 원정을 통해 카노사의 성주 마틸다를 처부수고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1081년 로마에 도착한 후 3년간의 노력 끝에 1084년 3월에 로마 탈환에 성공합니다. 로마가 정복당하자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은 산탄젤로 성으로 비신하였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를 폐위시키고 라벤나의 주교인 귀베르트를 교황 클레멘스 3세로 하여 새 교황으로 옹립한 후 1084년 3월 31일에 진성 로마 제국 황제로서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산탄젤로 성으로 은신한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은 남부 이탈리아 지배자 로베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084년 5월 로베르가 이끄는 군대가 로마로 진격해오자 전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하이니 4세는 신속히 퇴각해 독일로 돌아가 버립니다. 로베르의 군대가 로마로 진입하며 그들에게 저항하는 세력과 시가전이 벌어졌으나 교황 구출에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노르만족 특유의 방화와 약탈이 자행되며 도시 로마의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교황과 재휴한 노르만족의 만행에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였고 신변의 위험을 느낀 교황은 로베르, 로베르 군대와 함께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재위 기간 동안 가격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여 원성이 높았던 그레고리오 7세는 로마 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후 1085년 쓸쓸하게 망명지 살레르노에서 병사했습니다. 하이니 4세 또한 계속되는 반란으로 인해 불행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역사적 의미, 이 사건으로 세속의 권력에 대해 교황 권력이 항구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카노사라는 이름은 세속적 권력의 기독교에 대한 굴복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독일에서 프로이센의 오토폰 비스마크가 독일의 로마 카톨릭 교회 세력에 대항해 이른바 문화투쟁을 벌일 때 우리는 카노사로 가지 않는다. 몸도 마음도. 라고 연설했는데, 을이 말은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즉 독일은 로마 교황청 등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문화적, 종교적으로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라는 천명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일부 이탈리아 역사가들은 북 이탈리아에 대한 독일의 영향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교황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가 독일을 몰아내기 시작한 단초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카노사라는 말은 일종의 굴복, 복종, 항복을 나타냅니다. 카노사로 가다라는 표현은 하기에는 싫지만 억지로 굴복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하이니 그레고리오스 7세와 하이니 4세의 카노사의 굴욕에 대한 음, 말씀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17번 중세 교회사의 내용 세 가지를 쓰시오. 1번 교황권의 강화, 2번 수도원의 증가, 3번 교회와 신학 논쟁의 증대. 중세 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세 교회사. 한국 컴퓨터 선교회에서 쓴 음, 나온 글입니다. 보겠습니다. 중세 교회사. 서론. 중세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다. 초기 시대는 592년 교황 그레고리 1세로 시작하는 교황권의 확대로부터 800년 신성로마 제국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중세 교회의 성교와 수도원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그스틴 신학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으며, 반 어그스틴 신학의 정립으로 중세 전반에 걸쳐서 어그스틴을 이해하는 구체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중세 교회가 외부적인 침입을 받아서 기독교권의 침체와 축소를 맞이하였던 기간이다.중기 시대는 교황권의 확립을 이루었다. 교회의 세력 확보는 내부적인 부패를 의미한다. 중세교회는 정치적인 결탁에서 오는 재력의 확보를 인한 심원주의, 교황권을 둘러싼 엄란주의가 부패하는 개혁으로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오토 대제의 개혁운동, 도원의 개혁운동 등이 이루어졌었다. 이러한 제도권 내에서의 개혁운동은 한계가 있었으며 이 시기 동안에 제도권 교회에 대한 각종 반항 운동이 있었다. 첫째, 제도권에 도전하는 개혁 운동으로서 영국과 폴란드에서 일어난 운동. 둘째, 제도권을 떠나서 도피적인 입장을 취하는 수도원적 공동체 운동. 셋째, 각종 이단 운동. 그리고 넷째, 신비적인 미신 신앙의 유행이었다. 교회는 이러한 운동들에 대처하기 위해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중세 교인들의 반발을 해외로 돌림으로써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다. 중세 이후 교회는 키우겠습니다. 중세 이후 어디갔죠 어디 중세 이후 교회는 십자군 전쟁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둘로 나누임으로 인해서 교권의 실추가 가속화되었다. 중세교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교회의 힘을 정대시키기 위해서 유명론 신학이론을 들여옴으로써 교회의 타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중세교회는 신학적으로 인간의 힘에 의한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기 시작하였으며 교회가 지상으로 지상에서 으로지상 하늘나라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교회는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부담없이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소위 말하는 문예부흥 교황들은 앞을 다투어서 화려한 교회당을 건축하였으며 이것이 곧바로 중세의 폐망을 가져오게 하였다. 중세는 여기에 덧붙여서 스콜라 신학의 흐름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스콜라 신학의 흐름을 시대적으로 살펴보으로서 중세를 이론적으로 개괄하려고 합니다. 로마가 멸망당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옛 로마의 전통적인 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381년 국교화 하였기 때문에 신들이 노한 결과라는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듣고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의 역사관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도성이 있는데 하나는 땅의 도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도성이다. 땅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갖 힘을 쏟는다. 이 도성은 세상의 군주들과 국가가 다스리면서 백성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 반대로 하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경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도성에서는 군주와 국가들이 백성을 섬기고 봉사하며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통치하는 나라이다. 로마가 멸망당한 것은 옛 로마의 신들의 저주가 아니라 로마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세에는 세 가지의 신학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 신학이 두 번째는 긍정 신학의 부족을 부정신학으로서 끊임없이 시정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비신학이 완성합니다. 신비주의적 신학이 언제나 밑받침을 이루었으나 너무나도 지나치게 흐를 때에는 광신적인 열광주의로 흘러서 종말을 예언하는 등 사이비적인 면을 지니기도 한 반면에 논리적 신학은 언제나 지배층의 이론신학이 됨으로써 교회와 국가의 타락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451년 니케아 회의의 결정은 제국에서 원하는 대로 온전한 통일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칼케돈 신조의 신학적 흐름은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쪽에 더욱 유리하였기 때문에 안디옥 계열에서는 자연적으로 안디옥 신학적 흐름에 서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칼케돈 신조를 전체적으로 반대하면 제국의 통일을 반대하는 위험스러운 인물이 된다는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신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두 본성으로 된 이라는 부분을 싫어하였습니다. 이들은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유티케스를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 공존 공존체라고 고백했습니다. 황제 찬탈자 바실리스쿠스는 엠사 클론을 출간해서 칼케톤 신조를 무효화시키려 하였으나 그가 쫓아낸 황제 제노가 다시 복귀함으로써 그의 계획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였습니다. 황제 제노는 제국의 통일을 위협하는 칼케톤 신조를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통일친 칭령 혹은 헤노티콘을 482년에 발령하였습니다. 헤노티콘은 실제적으로 말씀, 단성론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었으나 칼케돈 신조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놓인 언어적 의미의 장벽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헤노티콘은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칼케돈 신조를 옹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성론을 보호하였습니다. 신성로마제국의 건설은 게르만족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첫 출발이라고 할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까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야만인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여 왔던 게르만족들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학문적 부흥의 기간을 파롤링 문예부흥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 동안에 언급되어야 할 중요한 사건은 성찬논쟁, 예정론 논쟁, 사고백 제도의 도입, 도입과 발전, 그리고 필리오케 논쟁 등입니다. 필리오케 논쟁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가 서방교회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었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성령에 관해서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신다 라고 단순하게 언급한 데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설립 자체가 다분히 교회와 정치 양쪽 측에게 정치적인 속셈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410년 이래로 위축되었던 옛 로마 교회의 영화를 되찾으려는 마음에서 정치적인 힘이 더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게르만족 출신이었던 살리안 프랑크 왕조는 자신들의 야만성을 은폐시키려면 기독교라는 문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이익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였던 신성 로마 제국은 살레만유가 죽은 이후로 왕권이 축소된 반면에 교권은 교황들의 재치 빠른 활동으로 더욱 확고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황권의 정대가 가속화되었으나, 반면에 교회의 부패가 또한 철회되기도 하였습니다. 중세 교회의 부패의 두가지 요인을 일반적으로 니콜라 주의와 시몬 주의라고 부릅니다. 니콜라 주의는 교회의 음란을 말하는데, 중세의 성직자들이 고백해야 할 부끄러운 면모였으며, 심원주의는 교회가 치장과 사치에 빠져서 재정적인 필요를 메꾸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추문이었습니다. 니콜라주의, 니콜라주의는 1139년 제2차 라테란 회의에서 성직자의 결혼은 불법이며 또한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트렌트 회의를 거쳐서 현재 이르기까지 유효한 교회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평신도 서임권 논쟁과 시몬주의. 문제의 핵심은 중세는 살레만 유 이후로 토지를 근간으로 한 봉건 영주 제도에 의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경적하는 시민들과 이들을 지키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봉건 군주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유럽을 지탱시켜 주는 기반이었습니다. 서임권 논쟁은 결과적으로 교황청의 승리라고 할수 있으나 교황청은 이 승리로 인해서 내부적인 부패에 빠져서 결국은 중세교회의 멸망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중세 수도원 제도는 성 베네딕트에 의해서 기... 기초가 잡힌 이래로 경건과 학문 그리고 성교와 사회봉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었다. 바로 이 장점이 또한 약점이 될 수도 있었다. 수도원이 내부적으로 부패할 수 있었던 원인은 크게 볼 때의 검증과 권력에 관한 부분이었다. 수도원 세속화에서 생긴 자금으로 학교를 건설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로서 우리는 중국의 월시추기경이 설립하였던 그리스도 대학을 거론할 수 있다.개혁은 새로운 제도를 창설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개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교회의 위상과 교권을 세운 사람은 우리가 흔히 개혁자라고 부르는 추기경, 훈버트, 교황, 레오, 9세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 7세에 이르는 세 사람이다. 그레고리 7세가 주장하였던 교황권은 중세 전반에 흐르는 교권 옹호의 원천이었다. 그레고리 7세의 주장은 중세 전반에 흐르는 교권의 우위를 다지는 이론으로서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반포된 우남 쌍탐의 기초 이론이었다. 토마스 아키나스는 프랑스의 왕가와 인척 관계에 있는 아키노의 렌둘프 백작의 만, 막내 아들로서 로카세카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세의 보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에, 그는 보편은 스스로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 안에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즉, 보편은 사물 안에 구체적인 사물로 존재한다. 여기에서 토마스는 존재유비의 타당성을 말한다. 토마스는 존재론적인 신증명 방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부정할 수 없는 운동을 사실로 삼고 출발한다. 두 번째는 인과율이다. 세 번째는 필연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 사이의 구별이다. 네 번째 방법은 존재들이 완성되는 각종 단계로부터 출발한다. 다섯 번째 방법은 우주의 질서로부터 출발하는 전통적인 목적론적 논쟁이다. 논쟁이다 이상과 같은 토마스의 하나님 존재 증명 방법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하게 그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인간의 단순한 생득적인 인지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점에서 철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그후 오늘의 이르기까지 토마스는 13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1567년 교황 피우스 5세는 교회의 완전한 박사라는 칭호를 천사 박사님께 하사하였다. 십자군 전쟁,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의 필요성은 일찍이 그레고리 7세 때부터 제기되어 있었다. 1 0 9 6년 8월 15일, 성천기념일에 출발한 제1차 십자군 원정단은 우르반 2세가 지명한 푸이의 주교인 아드헤마르가 총사령관으로서 이끌었다. 제2차 십자군 원정은 제1차 십자군들의 외곽 외곽 거점이었던 에데사가 터키족에게 재탈환당하자 십자군을 지원하자는 운동이 클레로보의 그나더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해서 드디어 프랑스의 루이 7세와 독일의 콜라드 3세가 제2차 십자군 20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으며 해서나 곳곳에서 패배를 당하였으며 예루살렘은 1187년 이집트의 술탄인 살라딘에게 재탈환 당하였다. 황제 프레데릭 바르바로사 영국의 사자왕 리차드 그리고 프랑스의 필립 2세 아우구스투스가 제3차 십자군을 동원하였다. 제4차 십자군은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출군을 명령하였다. 제5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의 왕이 이집트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했다. 제6차 십자군은 술탄과 협정을 맺고서 예루살렘 나사렛 베들레헴을 관할하고 동시에 성지로 있는 도로들을 양도 받음으로써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제7차 십자군은 프랑스의 루이 구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끌었으나 대실패에 거쳤으며 제8차 십자군도 루이 구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7차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튜니스에서 열병으로 사망함으로써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정치적인 면에서 유럽의 기독교는 살레만 이의 부흥 이래로 내적인 타락을 겪었으며 일반인들의 불만이 쌓이자 이를 밖으로 터뜨린 해결책이 성지 회복이라는 명분을 가진 십자군 전쟁이었다. 지금까지 회교도인들에게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회교도들에 대한 전도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십자군 운동의 힘은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러한 기사단들은 유럽의 기사 전통을 수립해 주었으며 소위 말하는 신사도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유럽인들은 이 시기를 저음해서 동양인들의 화약, 유리와 안경, 나침반, 종이와 인쇄술, 인쇄술, 연금술과 의학을 수입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군 운동에 참전한 동기는 순수한 신앙적 동기도 작용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황이 발표한 완전 면죄부의 수여가 더욱 매력적이었다. 십자군 전쟁은 곧바로 십자군 전쟁의 결과에 의해서 중세의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개혁으로 끝맺음을 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8번, 수도원 운동을 최초로 장설한 사람은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요. 어, 초디, 초기 수도사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애국 출신의 코프트인승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의 생애에 대하여는 36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쓴 책자 안토니우스의 생애에서 대부분 알려졌습니다. 그는 251년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약 18세쯤일 때 그의 부모가 죽었고 그는 미혼인 그의 누나에게 맡겨졌는데 그의 나이 34세 때 그는 내가 운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을 따라 어, 가문 가문 소유지의 일부를 음, 예수님의 말을 따라 음, 가문 소유지 이게 무슨 음,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 재산의 일부를 그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남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위한 기금에 기부했으며, 누나는 그 당시 최초 순유회의 일종인 그리스도의 처녀단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성 안토니우스는 이듬해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으로 약 95km 거리에 있는 알칼리성의 이트리아 사막 가운데 있는 굴을 찾아 들어가 정갈과 도마뱀을 몰아내고, 그는 거기서 13년을 혼자 지냈습니다.그는 수도사들의 품위, 사랑, 친절, 인내, 온유, 분노를 이기는 법, 기도의 방법 등을 터득하였습니다.해가 진 후에야 단한번 빵과 소금과 물을 먹었고, 사나흘씩 먹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이런 안토니우스를 악마는 지루함과 게으름, 여성의 혼령으로 괴롭히며 싸웠는데, 이 성인은 기도의 힘으로 극복했다고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내려왔던 그는 회복된 후에 다시 노력하기 위해 나일강 유역의 더먼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로마의 오래된 버려진 요새에서 약 20년 동안 엄격히 폐쇄된 채 생활했습니다. 악마는 다시 성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을 재개했고 이번에는 유령들이 야수들과 늑대들 사자들, 뱀들, 정갈들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성인은 그들을 경멸하고 비웃으며 만일 너희들,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한 놈은 나와 싸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고 하나님은 그에게 악마를 이긴 성리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동부사막으로 더 들어간 그는 깊은 광야에서 셈과 종려나무 몇 그루를 발견하고 거기서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날의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스웨즈시에 스, 네, 스웨즈시에서 예, 띄우기도 안돼있고 뉴스, 언론, 언론이라는데 기사가 <laughs> 야,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써놨는지 참 이해가 잘 안됩니다. 남쪽으로 80km, 수혜점 안에서 내륙으로 30km 거리에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이 있는데 여기 심표도 없네요. 현재 30여 명의 수도사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스스로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채 이렇게 하루 한두 끼를 먹으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암송하며 105세로 죽을 때까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소문이 번져 그의 삶을 본받으려 수천명이 사막으로 몰려들어 주위에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이것이 수도권 운동의 효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안토니우스를 적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충고를 구할 때적 아버지가 뭐죠 이게?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대는 얼마나 행복한고 땅 위의 권세를 자랑치 마오 미래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하고, 유일하고 영원하신 왕이심을 알라 영차가 빠졌네요. 백성들에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볼지어다라 했다고 합니다. 성 안토니우스는 그가 떠날 날이 다가옴을 느꼈을 때, 그는 그의 지팡이를 마카리우스에게 주고 한 개의 양피망토를 아타나시우스에게 주고 다른 양피망토는 그의 제자 세라피온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비석없는 비묘의 무드라고 유언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남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다. 마찬가지로 수도사가 골방을 벗어나 세상 사람들 속에 거하면 고독한 기도를 견디는 결단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바다로 돌아가야 하듯 우리도 자신의 골방으로 돌아가야 한다. 19번입니다. 프랑스 국왕 헨리 4세가 공포한 위그노의 예배 자유를 허락하고 관직 지덕권을 부여했으며 국민으로서 동등권을 부여하고 친교의 양심 자유를 허용한 칭령은 무엇입니까? 낭트 칭령입니다. 낭트 칭령. 프랑스 국왕 헨리 4세가 공포한 위그노의 예배 자유를 허락하고 관직, 지도권을 부여했으며, 국민으로서 동등권을 부여하고, 신교의 양심 자유를 허용한 측령은 낭터 측령입니다. 자, 20번입니다. 관계에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이레나이우스, 이레나이우스, 이레나이우스는 이단을 반박했습니다. 오리겐에서는 헥사플라를 만들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도성. 신의 도성, 아우구스티누스 신의 도성, 피트 롬바르트는 명제집입니다. 명제집,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논총, 신학 논총, 이마누엘 칸터 진리의 책, 단테 군주에 대하여, 보카치오 데 카메론, 에라스무스 바보의 찬, 토마스 아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낭트 칭령부터 한번 살펴보죠. 낭트 칭령 됐습니다. 괴혁주의 학술원에 있는 글인데요. 이거를 좀큰 글자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세히 좀 봐야겠죠? 자, 어디까지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있네요. 낭터 측령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글이냐개혁주의학술원이라는 것입니다. KIRS Korean Institute uh,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고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이네요. 고신척입니다. 자, 왕이었던 샤를르 구세는 무능하여 그가 왕위에 있던 1574년까지 프랑스는 혼란한 때였다. 그는 1574년 24세의 나이로 간헐적인 발작정 등 정신 이상으로 사망하였다. 이제 왕위는 악리 3세기로 이양되었다. 그는 1574년부터 1589년까지 15년간 왕위에 있었으나 우둔하고 유흥과 쾌락을 즐기는 불량하였다 그는 한 광신적 수도사에 의해 피살됨으로써 발로이스 왕관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제 왕위는 나발의 악리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캐드린의딸 마가렛의 남편으로서 위그노였다. 성 바돌로미의 날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그는 이제 36세의 장년이었다. 그가 앙리 사세란 이름으로 즉위하자 위그노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듯했다. 그러나 가톨릭교도들은 그에게 반기를 들었고 종교 전쟁은 계속되었다. 스페인 군대의 위협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그는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프랑스 왕으로서 통치자가 되기 위해 개종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위그노들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절대 다수인 가톨릭 교도들이 왕을 인정하기를 기피했기에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포기하고 1593년 7월 25일 개종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악리의 개종으로 가톨릭 교도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악리는 옛전우들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는 적위한 지 9년 후인 1598년 4월 13일 위그노의 종교적 권리와 자유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낭트 칙령을 발표하였다. 낭트 칙령은 위그노들이 파리 시내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이전에 예배당을 소유하였던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였다. 위그노들은 국가 공무원직과 의회 의원직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적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서 양심의 자유가 선포되었고, 위그노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배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 이제 프랑스에서의 교회는, 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되었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매우 중요한 종교적 해결책이었다. 황리 사세는 1610년 한 암살자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 예수회에 속한 광신적 카톨릭 교도는 국왕이 내심으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생각했으므로 그를 살해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예수회란 1534년 스페인의 잉나티우스 로욜라가 창립한 카톨릭 교회 단체였다. 이 단체는 개신교 박멸을 최상의 목표로 하였고 교황의 절대 복종을 강조하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었던 악명 높은 단체였다. 앙리 4세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어린 아들 루이 13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루이 13세는 1610년 당시 겨우 9살의 어린 소년이었으므로 앙리 4세의 미망인 곧 루이 13세의 어머니 마리 드 메디치가 7년간 섭정하였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앙리 4세의 결혼에 대해 부기해 두고자 한다. 앙리 4세는 보통 나발의 앙리라고 불리는데 앙리 3세에 이어 1589년부터 1610년까지 프랑스 왕이었다. 그는 결혼 두 번, 두번 결혼하였는데, 첫 부인이 발로이스가의 앙리 2세와 헤드린드 메디치의 딸인 마가렛, 마가렛인데, 앙리 4세는 1572년 이 여자와 결혼하였으나 1599년 이혼하였다. 두 번째 부인은 마리드 메디치였는데 이 여자와는 1600년에 결혼하였다. 이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루이 13세였다. 따라서 앙리 4세가 죽은 후이두 번째 부인은 어린 아들을 도와 7년간 섭정을 하였던 것이다. 루이 13세는 1624년경부터 절대왕정을 추구하였고, 그의 아들 루이 14세는 여기서 진일보하여 왕권신수설을 주창하였다. 특히 그는 1685년 낭터 측령을 폐기하고 위그노들을 다시 박해하였다. 그는 프랑스, 전국의 프로테스탄트 목사와 지도자는 14일 이내에 국외로 퇴거할 것을 명하는 측령을 내렸다. 위그노의 교회당이 불살라지고 학교는 폐쇄되었다.불과 몇주 안에 8천여 처의 집회소가 폐쇄되었다.신교의 자녀들은 신부에게 끌려가 영세를 받게 하였고, 가톨릭 학교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많은 개신교도들이 순교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은 망명의 길을 선택하였다.이렇게 되어 많은 위그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지로 이민하였다. 최초의 박해로부터 박해의 종시까지 약 400만 명의 신교도가 프랑스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귀족들과 학자들 그리고 프랑스의 고급 인력이 프랑스를 떠남으로써 프랑스는 결국 국가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지만, 이들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신앙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나라는 선한 씨앗을 뿌렸다고 할수 있다. 그 씨를 받은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었다. 1888년 세계 장로교회 동맹이 개최되었을 때 프랑스의 저명한 설교가인 버지르는 프랑스 개혁교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로교회 대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고난을 감내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는 지금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다른 많은 나라들을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었다. 이레나이우스 2단을 반박함, 이레나이우스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레나이우스입니다. 역사 신학자들은 이레나이우스, 이레나이우스의 공헌은 그의 총괄 갱신론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용어는 근원을 의미하는 라틴어 카피투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 이레나이우스는 그리스 아케파라 아나케파라이오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 어원은 케팔레로서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나케파라이오시스와 레카피투레이션은 문자적으로 재발원 또는 새로운 근원의 제공 (providing a new head)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레나이우스는 문자적 의미의 근원이 아니라 강이나 샘의 어떤 근원과 발언으로서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단 논박과 사도적 설교의, 설교의 증거에서 이레나이우스는 사도적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새로운 근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총괄갱신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조금 어렵죠, 말이. 밑에 있는 이, 이 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순전히 영적으로만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역과 개념을 부인하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리스도는 에이온과 아르콘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대상에 내려왔고 인간의 육체적 본성을 취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거나 아니면 인간 영혼의 영적인 권원에 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몸을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의 임무는 단순히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계시하였다는 계시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시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단순히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게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것이었습니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의 인간적인 삶과 인간 예수의 인간적인 삶과 죽음은 구속에 아무런 역할을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영지주의의 구속론은 예수님의 역사적이고 육체적인 삶과 죽음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도들이 가르쳤고 또 사도들로부터 전수된 구원의 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은 인간적인 육과 피의 존재라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육신 자체에까지 확장되며 예수님의 육신적, 육신적 삶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또한 후속적인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단순히 무슨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십자가 사건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인간 되심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으로서 이레나이우스는 필요나 조건에 의한 성육신이 아니라 성육신 자체가 구속의 사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구원의 성육신으로 알려졌고 그리스도교 신학 역사에 있어서 이레나이우스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레나이우스의 구속론은 이후 신학의 역사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육신 사상을 위협하는 신학이 등장할 때마다 교회 교부들이 강력하게 거부하였던 이유가 되었으며 성육신 사상에 대한 위협은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뿐만 아니라 그의 혈과 육의 출생과 삶,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실제에 달려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류 전체 혹은 개별 인간들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영들, 영들 중에서도 오직 일부만이 변화될 소망이 있고, 그런 변화도 오직 신비적 그노시스, 지식을 통해서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사도적 가르침을 이어받아 성육신의 신성과 인성의 융합을 통해 모든 인류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이레나이우스에게 구원은 영지주의 구속론처럼 피조물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구원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피조 세계에 들어왔던 타락을 갱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출생하는 존재로서 제한성에 예속되지 않는 새로운 생명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기 말에 이러면 그리스도교 신학에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레나이우스의 총괄 개인으로서의 구속론은 일부 사도 교부들의 단순한 도적주의를 넘어 지적인 사고의 양적 도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적주의가 아니고 도덕주의겠죠. 하지만 이레나이우스의 구속론은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성령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련된 문제는 대답을 주지 않고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2세기 말과 3세기 초에 이러면 영지주의와 몬타누스주의는 점차 쇠퇴하고 다른 이단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테르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를 비롯한 3세기 교부들은 이런 이단자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3세기부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적 계보라는 독점적 권위가 교회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적 계보라는 독점적 권위는 여러 이단들과의 투쟁에서 성리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아세례와 성만찬과 같은 성례전을 통하여 받아들인 구원과는 일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점차 표준이 되어 갔습니다. 특별히 이그나티우스와 순교자 유스티누스 그리고 이레나이우스에 의해 대표되는 정통파 계열이 교회 안에서 널리 인정되고 핵심적 계열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레나이우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단을 반박함, 특히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함, 반박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 헥사플라 가 있는데요. 봅시다. 피트 롬바르드부터 볼까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제가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헥사플라에 있기네요 자, 헥사플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헥사플라와 알레고리라고 되어 있죠. 김진흥 박사님이 쓴 글인데요. 보겠습니다. 여섯 기업이라는 뜻의 헥사플라와 풍유 혹은 비유라는 뜻의 알레고리라는 이두 단어는 모두 고대 교회에서 가장 학식이 깊은 신학자이자 종교자였던 오리게네스와 연결이 됩니다. 헥사플라 성경 신학자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교 일종의 신학교의 교장으로서 600편 이상의 작품을 남겼던 이 고대 교회의 석학은 7명의 속기사와 7명의 필사자, 권고를 깨끗이 정서하는 몇몇 조수들, 그리고 훌륭한 도서관을 갖추고 체계적인 신학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런 학문적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가 헥사플라라는 비교 대조 주석 성경이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음역, 셰프투아긴타 그리고 당대의 또 다른 세 가지 역본들로서 모두 여섯 단으로 구성하고 오리게누스의 본문 비평적인 주석까지 곁들여 편집된 작품이었다. 총 50권으로 구성된 6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핵사플라 는 성경에 대한 오리게네스의 헌신을 단적으로 증거해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기독교 신앙의 옹호자로서도 유명하였다. 순교자의 아들로서 그 자신 역시 베키우스 황제 시절의 대박해에 순교하였던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방대한 학식으로서 이교도들의 비판으로부터 기독교를 옹호하였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저서로 기독교 신앙을 가차없이 비판하였던 플라톤주의자 켈수스에 대하여 기독교에는 70년 동안이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는데 오리게네스가 그 이교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작품 켈수스 논박은 그의 기독교 변증의 대표적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고리 오리게네스의 성경 해석학 오리게네스는 뛰어난 성경신학자였고, 또한 기꺼이 갑옷을 입고 기독교를 옹호한 변증가였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그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이 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오리게네스의 입장이 원리론의 첫 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이 없이 창조의 첫째, 둘째, 셋째 날이 있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아니, 첫날에는 하늘도 없었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마치 정원사처럼 동방의 에덴에 낙원을 창설하시고 또 거기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나무들을 심으셔서 그 과실을 실제로 우리 입으로 먹으면 생명을 얻거나 혹은 성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식으로 그처럼 순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녁에 동산에 산책하셨다거나 혹은 아담이 나무 아래 숨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들로서 그럴듯한 역사적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를 수단으로 삼아 우리에게 어떤 신비를 전해 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종류의 사례들을 더 많이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 심지어 복음서들에서도 복음서들에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주의 깊은 독자라면. 그는 무수한 사례들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한다. 곧 문자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과 뒤섞여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뚜렷이 볼수 있듯이 오리게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알레고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모든 성경의 영감 (inspiration)을 받아들였지만, 바로그 성경의 의미와 해석에 관해서는 문자적 도덕적 영적 의미라는 삼중적 체계를 세우고 자신의 탁월한 지성을 활용하여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아주 복잡한 지적인 고개를 곡 예를 펼쳤다. 그 결과 여기까지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엑사플라에 대해서, 아, 잠깐만요. 이거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있네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피트 롬바르드. 피트 롬바르드. 피트 롬바르드가 명제집이라는 책을 썼네요. 자, 보겠습니다. 피트 롬바르드. 스콜라 신학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피트 롬바르더이다. 그는 신학의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신론에서부터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학의 주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런 방법은 처음에는 거부되었지만 결국 신학을 교수하는 기본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스콜라 신학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서유럽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도입이었다. 이 세기 이후로 서방 교회는 플라톤주의 철학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십자군 원정과 모슬렘과의 접촉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서유럽에 다시 소개되었고 그 결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도미니크 수도회의 위대한 학자인 대 알베르토와 그의 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대표적이다. 아퀴나스는 방대한 작품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신학 대전이 유명하다. 그는 감각을 통하여 알수 있는 자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운동에 관한 관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물은 반드시 이것을 움직이게 만든 힘이 있어야 하므로 결국 최초로 움직이게 만든 힘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바로 이 최초의 동인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였다. 무엇보다도 아키나소의 중요성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철학을 신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전환시켰다는데 있다. 두세기를 두고 서방신학과 동방신학은 대부분 플라톤 철학의 경향이 있었다. 플라톤 철학은 다양한 방향에서 기독교를 도왔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과 다른 철학에 대하여서는,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배격하였다. 그러나 플라톤 철학은 하나님의 창조나 성육신 사건 등과 같은 중요한 기독교 신학을 약화시키는 위험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플라톤 철학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피트 롬바르드는 북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에서 출생했으며, 1159년에 파리의 주교가 된후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콜라 신학자였던 롬바르드의 저서 명제집은 멜란히톤의 신학총론 이전까지 신학의 주 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롬바르드를 읽지 않고는 12세기 유럽의 신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신앙을 세 단계로 구분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믿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셋째는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피터의 주요 공헌은 1147년에서 1151년 사이에 씌어진 네 권의 명제집 입니다. 이 책은 성경, 교부 또한 기타 다른 권위있는 사람들의 글을 뽑아 엮은 것입니다. 롬바르드의 방법은 아벨라의 방법과 유사했습니다. 그어도 충돌하는 두 권위 사이를 조정하기 위해 이성, 변정법, 논리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기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립, 확립되는 권위에 근거하여 진리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로마 카톨릭의 표준이 된 7성례를 최초로 작성한 사람입니다. 롬바르드의 시대까지 성례의 숫자는 두 가지로부터 12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롬바르드가 7을 제안했을 때 이 숫자는 완전수, 완전수였기에 신속히 수용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목록이 널리 받아들여졌고, 1439년의 플로렌스 종교 회의에서 정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롬바르드의 명제집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표준 교과서였습니다. 마틴 루트를 비롯한 개혁가들은 롬바르드의 가르침에 의존하며 배움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성례에 대한 그의 이해는 이해는 아쉽습니다. 롬바르드가 정리한 성세성사, 연진성사, 고해성사, 정부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성체성사는 이른바 칠 성례로 불렸으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두 가지의 성례만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고해가 신의의 원인이 된다는 롬바르드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조금도 찾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대한 교과서에도 흠은 있는 법입니다. 호의 성사는 멀리 떠나갔던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호의 성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까이 올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제롬이 배가 침몰한 후의 두 번째 널반지라고 말했듯이 만일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하여 세례때 받은 순결의 옷을 상하게 되었다면 그 옷은 고해성사의 치유로 말미암아 다시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널반지는 세례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다, 되는 것입니다. <laughs> 두 번째 널빤지인 고해성사로 말미, 고해성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락 후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은 옛 의복을 벗고 잃어버렸던 새 의복으로 다시 갈아입는 것입니다. 세례 후에 죄에 빠진 것은 고해성사를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외적 고해는 성례이며 내적 고해는 미덕입니다이 각각의 고해는 건강과 치의의 원인이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동서 문화의 용광로였던 나폴리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256년 파리 대학 신학부 교수로 취임해 1273년까지, 1273년까지 기독교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통합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신학대전은 그의 필생의 역저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합리적 체계로서 기독교 신학을 재편성해 마침내 새로운 철학인 스콜라 철학을 완성했습니다.신학 대전은 신의 의지는 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나타나며 신앙은 이 계시에 의지한다.따라서 세계에 태초가 있었다는 것은 믿어야만 할 대상이지. 학문적으로 논정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외형상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신학을 통합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철학을 기독교의 교의에 반하지 않게 교묘, 교묘하게 논증한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논리를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적 이성을 통해 인식되는 철학적 진리는 신앙과 모순하지 않으며, 이성은 신앙과 조화를 이루며 보섭될수 있다. 이는 곧알을 추구하는 이성의 자유성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신의 계시와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성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시적인 진리를 고려하지 않고 신학적인 동기 없이도 자연을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키나스의 우주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는 그 용적의 구석구석에까지 물질을 가득, 가득 채운 구로서 진공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운동은 움직이게 하는 힘과 움직여지는 물체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리적인 접촉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키나스 신 존재 증명의 첫째는 천구의 운동은 제1추동자, 원동자, 즉 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키나스는 신의 활동은 천구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으며 천체의 운동은 5세기의 기오니시우스가 가정했던 아홉계급의 천사에 의해 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나중에 자연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스콜라 철학의 방법, 특히 그것의 논정 형식에 돌려야 할 것입니다. 13세기의 시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이 자연과 자연철학을 신학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논총, 그 다음에 단테의 군주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교황권과 신성 로마 제국을 내세우는 독일 황제들과의 백건 다툼에 말려들어 사분오열된 이탈리아 반도에서 태어난 단테 알레기에리는 더군다나 중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교황의 속권을 옹호하는 펠피당과 황제의 재권을 편드는 기벨리니당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 싸움을 주도하던 플로렌스를 출생지로 하였습니다. 2무살 나이로 그는 플로렌스의 두 세력이 충돌한 캄팔디노 전투에 참석하였고, 플로렌스의 정치에 깊이 관여했으며, 당대 이탈리아 문제를 좌우하는 여러 외교 교습에 참여해온 단테로서는 전쟁과 그 참상을 생생하게 체험하였고, 플로렌스로부터 영원히 추방되는 비운을 겪으면서 평화에 대한 영혼을 한껏 키우고 학살과 전쟁으로 치닫는 당파 싸움에 극도의 정오를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하인리 7세가 진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뽑히고 실추된 황제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황제에게 반항하던 이탈리아의 진주하였는데 단테는 이 인물이 이탈리아 반도와 유럽 전체에 정치적 평화를 확립해 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단테 연구가들에 의하면, 1309년에서 1013년은 대정론의 구상 및 집필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는 하이니가 교황의 성인하에 이탈리아에 진군하여 교황당과 황제당의 대기를 청산하려고 노력한 시대에 해당한다. 단테는 크게 고무되어 공개 서한을 발송하여 이탈리아 군주들에게 황제를 평화의 건설자로 환영하라고 호소하는가 하면 황제가 밀라노에서 대관식을 가진 다음 단테는 자기 고향 플로렌스 시민들에게 황제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라고 호소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심지어 황제가 진군을 미루고 있자 빨리 진군하여 플로렌스를 해방하라고 독촉까지 함으로써 플로렌스로부터 영구 추방이라는 보복 조처를 당하였다. 한니칠세가 밀라노에서 남하할 당시에 단테는 피사에 함께 있었고 황제가 플로렌스로 진군하자 단테는 군대를 떠나서 황제의 척근들을 수행하여 로마로 여행한다. 그리고 황제가 플로렌스 공략을 중단하고 로마로 내려오자 라테란에서 있었던 황제의 대관식에 참석하였다.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당시 로마와 교황의 강교한 이중 외교와 나폴리 국왕 로베르토의 정치 개입을 목격하면서 정치적 불안과 전쟁의 원인이 교황권의 속권 개입에 있다는 소신을 재확인하기에 이른다. 대관식 후에 다시 황제를 수행하여 플로렌스 가까이까지 갔지만 황제의 플로렌스 공격에는 수행하지 않고 갑자기 일행에서 떨어져 나와 응거하며 그곳에서 1312년 말이나 1313년 초에 재정론을 집필한다. 1312년. 교황의 치밀한 이중 외교로 나폴리의 로베르토 국왕이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고, 9월에는 황제의 플로렌스 공격도 실패로 끝난다. 교황과 황제의 갈등은 황제 측에서 모든 인간은 로마 황제에게 종속된다는 선포를 하는가 하면, 블란스 필립 7세, 아, 필립 4세 국왕의 수중에 있던 교황 클레멘스 5세는 아빈용에서 이에 반발하여 재권이 만인을 포괄하는 주권임을 부정하는 칙서를 내는 등 이른바 공방을 벌이지만 황제 하인리히가 나폴리로 진군하다가 병사하고 이듬해에는 교황도 필립도 사망함으로써 이탈리아의 신성로마 제권을 확립하려는 마지막 시도는 무너졌고. 단테가 이 인물에게 걸었던 꿈도 무산된다. 그때부터 단테의 정신세계는 정치 현실에 대한 꿈을 버리고 신곡 지필에 착수하였고, 7년여에 걸쳐 인류사이 이 대작을 마쳤는데, 그뒤 얼마 안 되어 라벤나에서 서거한다. 그 다음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홀대 봤던 이탈리아어 문학을 고대 고전문학의 위치와 수준으로 끌어올린 보카치오는 흔히 단테, 페트라르카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인문주의자로 불린다. 그의 대표작 '데카메로'는 단테의 신곡에 빗대어 인곡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데카메로'는 문체 면에서는 가장 완벽한 이탈리아의 고전 산문의 본보기이며, 이탈리아뿐 아니라 전 유럽의 르네상스 문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문학사상 데카메론처럼 많이 모방, 변형, 표절을 당한 작품은 없다고 한다. 데카메론은 100편의 짧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데카메론의 주제와 형식, 시향 등은 기본적으로 중세적인 것이다. 그러나 보카치오는 이 작품에서 운명을 계측하는 인간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으며 신랄한 풍자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날카롭게 고발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의 표현, 중세의 교회와 봉근 제도를 조소하는신흥 부르주아 정신의 기록이라는 후세의 평가처럼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은 근대적이었던 것이다. 데카메로는 7명의 귀 부인과 3명의 청년이 1348년 페스트가 만연한 피렌체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교회에 있는 피에졸 언덕의 열장에 머물게 되는데 2주 동안 돌아가며 서로에게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약속한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쉬기로 했으므로 결국은 10일 동안 100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셈이다. 책의 제목이 데카 메론 10일 동안의 이야기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첫날은 페스트가 몰고 온 억울한 분위기를 씻는 재치 넘치는 논쟁거리로 채워졌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모험 및 속임수 이야기이다. 넷째 날은 불행한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우울한 분위기가 감돈다. 다섯째 날은 넷째 날의 무거움을 깨끗이 씻어내지는 못하지만 처음에 쉽지 않게 흘러가던 사랑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함으로써 약간의 기분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여섯째 날은 첫날의 명랑한 분위기를 다시 끌어들이고 웃음, 속임수, 방종의 탐닉 등의 주제가 아홉째 날까지 이어진다. 마지막 날에는 전날의 모든 주제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불순물은 순수하게 평범했던 것은 영웅적으로 변하게 된다.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우신예찬은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에라스무스를 단박에 유명인으로 만들어준 책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영국의 토마스 모어의 시골 별장에 머물며 지은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에라스무스는 전유럽의 명성을 크게 얻게 했지만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자들에 대한 우신의 풍자는 중세 교회를 향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존재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들은 에라스무스의 탄생과 살아나온 배경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라스무스는 인문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단한 번도 사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웅핍한 삶으로 인해 기꺼이 권력자들을 칭송하는 글을 쓰며 아부했지만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신 예찬을 해학과 풍자로만 이해한다면 역설적이며 아이러니로 가득 찬 문학으로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저변에 흐르는 주제는 중세 교회와 세상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입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풍자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개합니다. 그것이 그의 탁월한 문학적인 기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용감하지 못한 성품과도 적지 않게 닮았습니다. 중세 교회를 비판하면서도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때 가담하지 않고 자신이 비판했던 중세 교회에 남아 있던 것과 흡사합니다. 에라스무스의 관용적인 성품과 인문주의자적 성향은 그의 작품세계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겁하다거나 나쁘다라고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인해 유럽에 부르닥친 전쟁과 수많은 고통은 에라스무스의 관용을 배우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토마스 모에게 보내는 인사말. 로테르담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가 토마스 모에게 인사합니다. 영국으로 향하는 여행 중에 잡담으로 허송세월하지 않으려 당신을 떠올렸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생애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떠올리면서 우신 예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음과 거리가 멀지만 모라는 당신의 이름은 우신 모리아를 뜻하는 히라보와 가깝습니다. 제가 이거를 쓴 것에 대해 학자가 쓰기에 너무 가벼운 것이라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벼움과 장난스러움은 위대한 작가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곳곳에서 온갖 장난에 빠져 살면서도 오로지 학문 세계에서만은 전혀 농담을 허용하지 않는 일은 불공정한 일입니다. 상당수의 종교인이 앞뒤가 전도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비방은 쉽게 참아 넘기면서 교황이나 군주에 대한 가벼운 농담에는 발끈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있지 않고 즐거움을 주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신에게 욕먹는 일을 즐겁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신이 말하다. 나야말로 신들과 인간들을 즐겁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연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작거리의 약장수나 광대의 이야기처럼 들어주면 됩니다. 저는 쓸데없는 고민거리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선생이 아닙니다. 그저 나 우신에 대한 칭송일 뿐입니다. 나는 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로마인들은 나를 스툴티티아라 불렀고 기라인들은 모리아라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 말고 달리 부를 이름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부유인데 이분이야말로 바로 인간들과 신들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행복의 섬입니다. 그곳은 아무도 늙지 않고 온갖 꽃들과 약초가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 울지 않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나를 바쿠스의 딸, 만치와 판의 딸, 무지가 나를 젖먹여 키웠습니다. 나를 수행하는 하, 하인들의 이름은 자도치, 아부, 태만, 활락, 경솔, 음란호색이며 모슴은 광란축제와 인사불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들을 통해 세상만사가 내 명령에 따르게 하고 군주들도 내게 복종하게 합니다. 나는 세상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쾌락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젖먹이를 좋아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나는 노인들은 내종 망각에게 데려갑니다. 그들은 분비없고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노인이 유년을 되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노인이 많은 인생 경험과 매사에 정확하고 날카로운 판단으로 따진다면 누가 그들과 교제하려 하겠습니까? 어리석음이야말로 행복의 근원입니다. 여자들은 어떨까요? 만약 어떤 여자가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그것은 두 배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많은 측면에서 남자들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 모두 어리석음 덕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아이, 어리석은 노인, 어리석은 여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에게 현자들이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니 우신, 어리석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회나 생명도 내가 없다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음이 국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어리석음을 통해 제국의 관리와 종교와 의회와 법원 등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인간세상 모든 일은 전적으로 어리석음의 동무대라 하겠습니다. 시대와 불화하는 지혜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으며 세태를 거스르는 처신보다 신중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연극을 살아갑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들이 주장하는 완벽한 절대현자는 짐승같은 존재입니다. 삶은 고통으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저지른 악을 보십시오. 누가 세상을 보면 행복해 합니까? 하지만 나, 우시는 부분적으로 무지와 더불어 또는 일부 아둔함을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의 망각의 힘이고 때로 행복의 희망을 빌미로 그러니까 온갖 쾌락들로 꿀을 발라가며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인생이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고단함을 잊게 합니다. 우리는 다이몬, 내면의 목소리를 뜻합니다. 다이몬. 우리는 다이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연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아무런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점성술과 기랍 사람들의 경박함이 600여 개의 학문으로 만들어 인생이 짊어질 십자가의 형벌을 보탰습니다. 실제 문법 하나만으로도 인간에게 현극의 고통을 끊임없이 가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넘치는데 말입니다.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행복합니다. 자연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지혜를 찾아 골몰하는 자들은 인간들 가운데 행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음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현재들의 현은 두 개입니다. 하나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편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흰색을 검다하고, 찬 것을 뜨겁다하고, 진심은 가슴 속 깊이 숨겨둔 채 거짓 부름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성직에 있는 사기꾼들은 마법의 주문과 기도문을 달달 외우면 천상에서 예수님의 옆자리까지 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세에서 쾌락을 누리다 천국에서도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꾸민 것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어리석은 행동들이 차고 넘치는 삶을 내내 살아가고 있으나 성직자들은 이로부터 무언가 이문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기꺼이 허락하며 심지어 조장까지 합니다. 자 도취에 빠진 이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예술가들 또한 가장 독특한 자아도체에 빠져 삽니다. 배우, 가수, 변사와 시인들이 더욱 그러합니다. 자아도체라는 아브라, 자도취에는 자아 아브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자아도체가 자신을 어루만지는 것이라면 아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에 속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 합니다만, 실은 거짓에 속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인간 행복이 사태의 진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행복은 허상에 달렸습니다. 설교자가 심각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꾸벅거리며 하품하며 실정을 냅니다. 하지만 그 흔한 꼬부랑 할망고의 옛날 이야기가 시작되면 모두 눈을 번쩍 뜹니다. 이렇게 허상만큼 행복을 줄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완고한 유대신학자들을 결코 3단 논법의 힘이 신학자들을 설득한 것은 결코 3단 논법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실천하는 삶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의 힘이었습니다. 이교자이든 이단자들이 난해한 글에 회심치 않습니다. 교회 학자들이 가진 발군의 말재주는 냉정한 사람마저 개강시키고, 지독한 혓바닥은 무던한 사람마저 격분케 합니다. 교회 학자들은 스스로 모습에 취하여 자신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콤하게 거지 없는 제 노래에 취합니다. 복음서나 바울 서신을 읽는 것은 고사하고 덜출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는 교회 전체를 자신들이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파와 자기들의 전통을 고집하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소한 예례나 옷차림 규칙들을 목숨보다 소중히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커다란 공헌으로 여깁니다. 장차 그날에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로지 하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였는지를 물으실 텐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든 살 먹은 교회 학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신비를 해명하려 합니다. 예수의 단어가 가진 세 가지 격 변화가 삼위일체 신비라고 합니다. 주격 지저스는 s 로 끝나고 목적격 예수는 m 으로 끝나고 여타의 격들은 예수이며 이는 u 로 끝납니다. 이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서두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듣고 있던 청중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추기경들과 교황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들이 사도들처럼 도대체 재산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라고 말했다면 추기경들은 그 자리를 기꺼이 버렸을 것입니다. 옛날 사도들이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염려하고 근신하며 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교황들이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였다면 는 누구보다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교황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돈으로 자리를 사고 칼과 독약과 온갖 폭력으로 이를 보존하려 합니다. 오늘날 교황들은 수고스러운 것들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맡겨두고 넘쳐나는 여가를 즐기며 빛나고 즐거운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무섭고 지독한 적은 장사치의 법률로 그리스도를 결박하며 억지 해석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역병 같은 삶으로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불경건한 교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피로 세워졌으며, 피로 굳건해졌으며, 피로 성장하였으며, 이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칼을 들어야 할 것처럼 교황들은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들 곁에는 교황들을 옹호하고 신학적으로 변호해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수익을 올리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법률에 정통하여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 정당한 방법이라 말합니다. 교황들 역시 예배를 통해 검전을 부지런히 모아야 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사도들이 해야 했던 돌봄과 검휼의 사역은 주교들에게 이양합니다. 주교들도 너무 바빠 사제들에게 이양합니다. 사제들은 엄밀하게 수많은 이득을 취해야 하므로 그 일은 탁발 수도사들에게 이양합니다. 탁발 수도사들은 이를 양털 깎는 목자들에게 이양합니다. 우신이야말로 교황들과 사제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내가 아니면 이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혜는 사람을 소심하게 만드는 바, 결국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난과 기아와 헛된 희망 가운데 천대받으며 주목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지혜가 많으면 걱정도 많고 지식이 넓으면 근심도 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또한 어리석은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했으니 나 우신 어리석음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어리석음이 하늘에서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는 어리석음에서만 주어집니다. 흔히 용서를 구할 때 알고도 저질렀다면 용서받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어리석어지었다고 한다면 쉽게 용서받거나 죄의 값은 아주 작아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정리하면 기독교는 일종의 어리석음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며 지혜와는 무관한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신앙의 열정에 전적으로 스스로 헌신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없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재산을 헌납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소가도 참고 쾌락을 멀리 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오로지 최후의 날을 고대합니다. 이들은 육적인 것들을 버리고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고통을 불사하고 찾는 행복은 일종의 어리석음과 광기라고 확신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재물과 안전을 구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구하고 갈망합니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광기는 커지고 그만큼 행복 또한 더욱 커집니다. 그들은 하늘의 삶을 열광적으로 사랑하여 자신들의 육체를 소진하게 소진시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나 우신 어리석음의 덕분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이 매듭말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엄청난 언어의 잡동사니를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같이 마시고 다 기억하는 놈을 나는 정호한다고 했죠. 나는 다 기억하는 청중을 정우한다고 고쳐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잊고 즐겁게 사십시오. 부어라, 마셔라. 나의 우신의 교리에 탁월한 당신이요. 이제 나가면서 결론입니다. 우신 예찬은 1511년에 출판되었고, 그후몇 차례에 걸쳐 에라스무스 자신에 의해 수정, 정보되었습니다. 에라스무스를 최고의 인문학자 반열에 고르게 한, 고르게 한 작품입니다. 이곳의 요약에서는 극히 일부만을 인용했지만 우신예찬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고대의 철학과 문학작품들을 인용하고 응용합니다. 신구인 모호에게 인사하면서 모호와 어리숙다는 헬라우 모리아를 비교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에라스무스를 사제가 아닌 인문학자로만 인식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천재적인 작문 실력은 읽는 이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신예찬은 출판되자마자 당대 최고의 인문학적 출판물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비록 종교계획자의 자리에 올라서지는 못했지만 에라스무스는 종교계획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신학적 소경과 인문학적 소양, 신앙과 믿음에 대한 평신도의 역할 등의 강조는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한 것들입니다. 루트를 비롯한 첩빙글리 칼뱅 등은 인문학적 측면에서 충실한 에라스무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신학적인 부분까지 협력할 수 있었다면 에라스무스의 위신은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우신 예찬은 어리석음의 신인 우신이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연설 형식입니다. 외형적으로 우신은 현자들의 심각성과 진지함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며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헬라의 쾌락주의자들이었던 에피크로스 학자의 풍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진정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입니다. 동일한 어리석음과 광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재속적인 광기와 탐욕을 가진 자들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광기를 구분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리석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자들로 자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우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중반 이후 이어지는 중세교회에 대해 날카롭고 예리한 풍자는 진지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거부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 중세교회가 스스로 버틸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면서 사도들의 사명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어리석음과 광기이지만, 음연히 타락한 자들의 것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것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는 1380년 라인강 하류 캠페인에서 요한과 켈트루테 헤멜켄. 헤멜켄이란 말은 작은 망치라는 뜻입니다. 헤멜켄의 아들로 태어나 1471년 7월 25일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는 독일의 신비 사상가이자 의도치 않았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데보티오 모데르나 운동에 지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마스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공동생활 형제단이 운영하는 더벤트의 학교에 보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더벤트는 타락한 수도원과 교회와 다르게 경건 생활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의 형이었던 요한은 아그네스산 수도원에서 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규칙에 의하면 형제가 동일한 수도원에 함께 머무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의 바르고 온유한 성품은 모두에게 인정되어 함께 머물도록 허락이 됩니다. 그곳에서 청빈, 순결, 순종, 서약을 하고 1413년 33세의 나이로 사제 직분을 받게 됩니다. 1425년에는 부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새로운 수도사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맡게 됩니다. 수도원의 사무장도 맡게 되지만 그에게 행정적 재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14세기 말과 15세기 초엽 중세는 그야말로 흑역사였습니다 1309년부터 1377년까지 교황이 프랑스의,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감금되다시피 하면서 프랑스 국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합니다 1377년 그레고리 11세가 로마로 귀환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교황청의 수모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청의 로마로 교황층이 로마로 옮겨가자 프랑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는 것에 반발해 프랑스 추기경들이 콩클랍의 무효를 선언하고 탈퇴하여 대립교황을 세우게 됩니다.새로운 대립교황은 아비뇽에 두어 두 명의 교황이 있게 됩니다.비사 공의회에서 다른 교황을 세우게 되면 세면서 세 명의 교황이 있던 적도 존재합니다. 토마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중세의 종말을 알리는 교황의 붕괴와 도덕적 타락이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1417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마르티노 오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하여 서방 교회의 분열은 막을 내리지만 그 여파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세가 무너지는 여진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살아갔던 토마스는 새로운 종교적 운동이 필요함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데보티오, 데보티오 모델어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공동생활 형제단은 부유한 상인이었던 헤르트드 허르트가 세속적 생활을 정리하고 공동체를 설립하면서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은 비공식적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1392년 토마스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한 이 운동은 집단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의 거룩한 열심에 대한 결심이었습니다. 운동은 점점 확산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옛 사도들을 본받아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공동생활 형제단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작은 공동체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중세의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지나치게 현실을 배격하고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비현실적 신앙에 몰두하는 것에 반대해 현실 속에서 신비와 그룹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후일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특징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루터가 기도원을 나와 새 속에서 그룹을 추구하고 할빈이 소명을 세상 속에서의 직업과 연결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수도원이 몸담고 있던 위트레어트 시민들과 교황과의 갈등으로 인해 토마스는 형과 함께 1429년 6월 11일 일행겐 부근의 군행 케르크 수도원으로 옮겨갑니다. 이 일로 형 요한은 건강이 나빠져 3년 후에 죽게 되고 심각한 영혼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때 속세를 떠나라는 책의 내용은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1448년 그는 부원장의 자리에 다시 선출되고 20년 동안 학생이자 상담사, 필사자 및 저자로 살아갑니다. 1471년 6월 25일, 마침내 토마스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의 나이 91세, 종교 생활 63년째, 수도 생활 58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토마스 아캠피스가 살았던 시대는 중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아침은 가까워 오는 법, 종교 개혁의 여명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캠피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개혁과 그룹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상의 씨앗을 뿌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1517년 10월 30일에 루트는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를 붙임으로써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